됐다네. 자전거 오랜만에 본다. 으쌰. 룰루루루루루. 과연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아아 이외오 951제구나. 이게 원신 그냥 일반 그것만 하고 있는데 천일대보 있나요? 네, 천일대보 있나요? 뭐 해주시겠지 뭐. 네,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신다. 아니 풀이나 히 다 넣었네. 그거야 줄여서 풀이나 풀이나 넣었네. 그거야 그치. 풀이나는 니꺼야. 아~ 안녕하세요 배찌님. 와. 이게 몇 명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인원이 많이 없게 되면은 다른 게임 할 거예요. 최소 5명일걸요 인원? 근데 이제 뭐 기다려 보고 한 10분 동안 5명이 안 찾으면은 다른 게임 해야지. 잠시만 협박 좀 하고 올게요. 에? 아 아니에요. 원심 좀 하고 온다고요? 아 이거 굴씨굴씨 덕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이어폰 끼고 온대요? 아하 자자자자자자자자. 그럼 몇 명이나 오실지 본격 추리 게임 굴씨굴씨 덕. 아마 명절이라서 많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다가 킨 거긴 한데 같이 할 수 있을까? 같이 할 수 있죠. 네, 같이 할 수 있죠. 금강님 어서 오시고요. 좋았다. 아니 이 뒷드라마의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시골인 것 같긴 한데. 에? 뒷드라마가 아니라 아 그 뭐지 그. 네, 핸드폰으로 됩니다. 네, 핸드폰으로 소리가 됩니다. 소리가 좀 많이 소리가 좀 많이 그 방송 꺼주세요. 그 방송 꺼주면은, 꺼주세요. 그 꺼주면 될 텐데 아 참. 저기 아. 세 명. 드라마 소리 다 들리네요. 다 들리는 것 같은데. 드라마도 다 들리고 저거 그 뭐지 그 어? 냉동. 자, 어서 들어오세요.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금강님. 예, 마이크는 되는데 지금 폰이 넣어가지고 기타랑 소리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깔았다. 오케이, 들어오시고요. 인원이 계속 많이 차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다른 게임 할 거야. 민크님은 아마 30분 뒤에나 될 것 같은데. 게요? 무슨 게임 할까? 몇 개월 전 데자뷰인가? 그럴 수도. 룰룰룰룰룰룰 5장
뭘 살 수 있는지 봐야겠다. 내가 지금 시골이라서 많이 깜깜해요. 은량으로 야 엄청나게 비싸네. 아니요, 돈이 모자라요. 자, 혹시 제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긴 하는데 잡음이 좀 심하게 들리네요. 먹줄이랑 같이 하고 싶은가 보죠. 아, 여기 코드 번호 아,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코드 번호 여기 JZKHESEU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네. 아, 허니버터님 고 안녕하세요. 아, 이거 코드. 이거 코드. 자금 이거 폰 자금 제거가 안 되고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모기? 폰 자금 제거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 그냥 마이크 끄고 채팅으로 하시죠. 네, 채팅으로 해요. 채팅으로. 채팅이요. 채팅이 더 오래 걸려서 그냥 그 눌러서 말하기. 뭐 잡음이 좀 심하게 안 들린다면냐 안 들린다면냐 괜찮긴 하겠지만 덤몽업들 어렵다. 뭐 시골이라. 아, 개구왕님 어서 오시고요. 저 앉는 게 불가능할 걸요. 귀뚜라미 소리 겁나 들려요. 저 집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명 더 안 들어오십니까? 오, 들어왔다. 지금 페어님 설득은 해보는 중. 기다려봐요. 저 키고 있어요. 두 명 정도 더 들어올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아, 차 안에 있으면 될 텐데 차 안에 못 들어가요. 아, 여기서 옷갈아입는 거구나. 야, 이게 다 돈이란 말이지? 이거 입어야지. 이거 입어야지. 어, 많이 있네. 빨간 그위. 뭘 살까? 돈 좀 모아가지고 좋은 거 사야겠다. 돈 좀 모아서 좋은 거 사야겠다. 재밌네요. 오! 오! 들어왔다. 마감의 요정님은 누구십니까? 어서와요. 고시나리에요. 콩이래요, 콩. 네, 콩. 콩요리를 좋아하시는 검은콩님. 나인이 어떻게 할머니 죽을 때 굿즈를 하다니. 그렇군요. 오스나니님이랑 처음으로 하는 것 같네요, 시청은. 아, 그래요? 네. 아하, 좋죠. 네. 예, 지금 보는 일단은 한번 시작할게요. 하고 들어오세요. 할머니 집이어도 굿즈 할 수 있지 왜? 아, 내가 직업을 안 골랐구나. 직업이 있나? 빙고스 이거 설정 안 해놔가지고 오리 아니면 거위인 것 같은데 빨리 끝내줘. 맞아요. 폭파해요, 폭파. 저 고발사호가 밝히세요. 폭파해요. 일단은 누가 오리예요? 저요. 오리 저예요. 전데요. 아, 그래요? 아. 나도. 일단 빨리 끝내고 제가 설정 다시 할게요. 저 오리인데요? 저요?
저 사실 우리가 성골맨데요? 성골맨? 성골맨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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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하면 거인데. 그냥 저 투표해 주세요. 아 그치 까비. 우와 우리 거인! 너무 적게만 했습니다. 끝! 와 도스님 뭐하는거예요? 와 도착 고맙습니다. 고봤어요 뭐 인정합니다.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예요. 하다 보니까 뭔가 직업이 있어야지. 제가 기다려봐요. 내가 대치님한테 드릴 테니까 대치님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자 드렸어요. 자 나리님 얼른 가세요. 네, 얼른 가세요. 예. 나리님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죠? 저요? 저는 종합 게임 스트리머입니다. 게임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게임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규칙 뭐 규칙 설정을 못해요? 네? 설정을 못하냐고요? 뭐 규칙 설정할 줄 아세요? 예. 들어갈게요. 알겠어요. 들어와요. 근데 제 목소리 어떻게 들리시나요? 뉴비 바이 겐신. 겐신이 뭐예요? 원신인 거 알고 있으니까. 네, 겐신이 원신. 네. 원신인 거 알고 있으니까. 고스가 알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겐신이 뭐예요? 고스가 알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어우 누구야? 금강님. 어? 어우 시끄러워. 저 아닌데요? 아 저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 아니, 화요인님 같은데? 유비 바이 겐시 잠만요. 아 요인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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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제 소리 아니잖아요. 준비. 화요인님 준비. 우와. 화요인님 준비. 추리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나가셨잖아. 어 뭐야? 몰라요. 허니벌 털군님. 허니벌 털군. 아 맞다. 고바스분은 뭡니까? 고바스분은 뭡니까? 누가 아, 지금 제 방송 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방송 소리 줄여주시고. 방송 소리 줄여주시고. 제가 화면을 내려주시고. 제가 화면을 내려주시고. 반프를 금지해주시고. 속도 빠름이에요. 어때요? 네? 속도 빠름인데 어때요? 빨라요. 술래잡기 아니에요 이거? 술래잡기라고? 술래잡기는 아니고 세팅은 그대로인데 속도만 빨라진 거. 한번 해봐요. 뭐 재밌는지 재밌는지는 해보고 나서 결정하지. 와 이렇게 빨라요 이거. 빨라요? 와 느려졌다. 빨라다. 됐다. 시작할까요? 네 한번 시작해요. 네. 어? 어? 왜요? 어? 시작... 들어왔네. 아. 한번 들어왔네. 어? 잠깐 번개 걸린 것 같아. 야 트럭 지나간다. 어, 안녕하세요. 호환기 걸린 고씨 강아지는 누굽니까? 강아지 일단... 맛있겠네요 이거 앞에 있는 거. 일단 강아지님은 맞는 것 같은데. 시작할까요? 네. 오케이 좋았어. 이런 거 잘 읽어보고 해야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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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이 누가 방풀이에요? 누가 방풀? 와 고스. 와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말라 했어요. 오지 말라 했어요. 예, 오지 마요. 아무도 오지 마요. 이러고요. 나 할 거니까 오지 마. 주먹 받으세요. 오지 말라고. 이쪽 못 올라가. 아 올라갈 수 있구나. 불러요. 오케이. 아 아니구나. 아 다시. 예스. 안녕하세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왜 와요? 왜 와요? 강아지님 왜 와요? 왜 와요? 왜 와요?
왜요? 왜 와요? 왜 와요? 도대체 왜 와요? 왜 와요? 오염 제거하잖아요. 오염, 오염. 고바스 오지마, 오지마. 어? 못 떴어요? 강아지님, 못 떴어요? 응? 어, 비둘기다! 비둘기? 일단 나 나가야겠다. 아닌 것 같은데. 강아지님은 비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개구랑님. 미션 하시는 거 보니까 시민인 것 같고. 오, 뭐야! 맞네. 아니. 알아? 아, 공콩님이 죽으신 거구나. 일단 여기 위치는 공원이고요. 소가법으로 해보자면은 고스나리님과 고스나리님을 따라다닌 코방귀 걸린 고스 강아지님 아니시니까 금강님이겠네요. 그렇네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개구왕님이 근처에 계시더라고요. 개구왕님이 근처에 계시더라고요. 예? 잠깐만. 목소리가 두 번 울리는데? 목소리가 두 번 울리는데? 참고로 저 한 명만 죽였는데 중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 야! 금강님, 아니, 금강님! 봐봐! 반풀하지 말아요! 아니, 저 이거 그,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지금. 아니, 폰으로 하고 있는데, 저 한 번도 없어요. 채팅으로 해요. 채팅으로 해요. 아니, 방송 나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저 채팅 항상 못하네가지고 좀 이상해요. 그러면 방송만 나가세요. 네. 저도 맨날 못하네는데, 뭐. 내가 저 방송 안 하고 저 방송 안 채고 있는데 근데 아아 마이크 테스트. 근데 내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니까 그 인게임 목소리가 그 금강님한테 들리는 거지 방송 소리는 아닐 거예요. 고스나니까. 아아 그렇구나. 에휴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확인하는 방법은 있는데 고스나니까. 아 진짜. 하고 금강님은 마이크를 킨 상태로 하면 돼요. 에 진짜 고스나 찍었습니다. 예. 오, 멋져요. 감사합니다. 고스나이 찍은 거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 와. 오. 와, 대박. 오! 와, 끝났다. 오. 와, 도도새였네. 야. 잡을걸. 나 자경당이었는데. 근데 저 한 명은. 잠시만, 근데 또 한, 그, 개광님은 왜 죽은 거예요? 아, 제가 근처에 있길래 저분인 줄 알고 제가 죽였더니만 아니었어요. 와, 미안해요. 네. 저 자경단이었거든요. 자경단이었거든요. 개구왕님 어때요? 와, 8명 왔은 중. 재밌죠, 개구왕님. 구석에 투박해 있을게요. 그러지 마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미안해요. 무슨 오해? 좀 저. 야, 인원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페어님 오셨고요. 페어님이면은 저기 보람 아니 보람창조 빌드로 유명하신 그 페어님. 페어님을 패겠습니다. 오바스모. 제가 죽였다고 떴다고요? 페어님이 아니라 하나망님이에요. 아아 그렇구나. 페어님을 패야겠네요. 아 오늘부터 페어님이 하시면 되지 뭐. 네. 분이고. 아 페어님을 패야죠. Ready. Ready. Are you ready? Go. Go. 아 잠깐만. 아 여덟 명 맞구나. 잠시만요. Let's go. 근데 일단 UID는 제가 따로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하시길. 아 일단 그 시작할게요. 시작하세요. 아 차라리 게임 안 하려고. 왜 그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누구예요?
누가 하지 마, 기회야. 해야지. 조작이 좀 불편해서? 아. 모바일이 좀 조작이 불편한가 봐. 연매사가 뭐 하는 직업이었지? 모르겠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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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은. 오, 깜짝이야. 렌렌이 안녕하세요. 나 일단 미션 할 거니까 건들지 말아요. 6 더하기 3은 3이다. X지. 4 더하기 9는 13 맞고. 아, 수학 문제는 기본이죠. 어, 우리 조카가 좋아할 만한 변기 뚫기를 해야겠군요. 잡았지롱. 어, 우리 조카가 좋아할 만한? 자, 했고요. 멈춰봐. 갑자기 개구왕님 왜 따라오시지? 뭐야, 이 세 분은 왜 같이 있어? 고바스보. 일단은 게임을 진행을 해요. 아니 뭐 미션 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 아, 저기 지금 게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희 게임 진행하고 있어요. 원 제가 하고 올게요. 아이, 제가면. 오해하지 마. 오염 제거 했. 오염 제거 했. 저희는 게임 진행을 하고 있. 맞아요. 전 1회에도 게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자, 게임 빨리 이동하세요. 모여 있지 마시고 이동하세요. 이동했어요. 에, 근데 진짜 이 직업은 할 게 없는데. 할 거 없어도 업무가 없어요. 있잖아요. 업무를 하면 되잖아, 업무를. 그 업무가 없어요. 어, 업무도 없어요, 진짜로. 뭐길래 그래요? 어, 업무가 가짜로 표시되는 그런 직업? 알직은 킹정이지. 알직은 킹정이지. 그니까 미션 좀 해요. 그, 거기 가만히 있어 대화하라고 이 게임 킨 거 아니에요! 아이, 미션은 일하고 있었어요. 미션이 할 게 없어. 업무가 많이 있는데 왜? 있었고 배찌님은 프리나를 뽑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아, 저 근데 진짜로 할 직업을 할 게 없어요. 이 직업은 뭔데요? 아, 저도 할 거 없어요. 저요? 어차피 말하면 안 될 거잖아요. 저도 어차피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도도새구나. 네. 그래서 할 게 없어요. 아니 도도새, 아니 그럼 그렇다고 모여서 있고. 이렇게 대화하는 건 좀 아니지. 이럴 거면 이 게임 왜 했어 내가. 대화도 안 했는데요? 대화도 안 했어요 심지어. 뭐 대화를 안 해요. 거의 모여서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만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아니 지금 간식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간식 먹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이 사람아. 아니지. 그게 아니지. 나도 멋진 추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 추리를 하기 위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도도새인 걸 어떡해. 근데 정말 쓸모없는 직인 걸 어떡해. 아 그래, 추리를 해서 틀리면은 나를 찍지 않을까? 이미 도도새인 거 밝히셨잖아요 이 사람아. 아, 이런 꿈은 버리세요. 아니에요, 저 사실 오리예요. 날 죽이지 말아요. 어차피 죽일 수 없는 직업이에요. 네. 아, 고스나리님 팬이에요. 오지마! 저기 그 뭐냐, 미션 하러 가요. 미션. 각자 미션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미션이 그 중립은 미션이 가짜로 뜨는데. 가짜로 떠도 해요 그냥. 그래야지 이해를 하지.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딱히 이해를 하지 않아도 그냥 추리로만 잡으려고 하는데. 아, 표가 되는 거네. 이렇게. 뭐야, 아니잖아. 아, 햄버거 만들. 우와, 저리 가세요. 이게 아, 뭐야? 대현님. 이게 뭐야? 대체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고바스보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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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태연님 마이크는 안 켜시나요? 원하수 해줘요. 됐네 맞네 맞네 오. 오. 오 고스 인형 뽑기 한다. 오. 오 됐어요. 아주 좋아요. 다른 데 가! 아니 할 거 없어가지고 나린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뭐요? 뭐요?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야 한 번에 맞췄죠. 와우. 이야. 아기 좀비님 고 안녕하세요. 여기서 한 명 찔려도 괜찮겠다. 어디 가세요? 아니 근데 오리는 왜 일을 안 해? 자기가 오리인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오늘 몇 개 모랬지 이거? 하고 해결하고 있어, 있구나. 이거. 됐다. 저러. 왜 오리가 왜 일을 안 해? 고스나니님 우리... 안녕하세요. 네네. 이거 전화기 있잖아요. 네. 이거 미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미션이요? 이거 여기 앞에 검은색 전화기요. 잠깐 나도 좀 해보고. 네. 아 이건 미션이 아니고 저기 상대방 저기 이 통화기로 상대방이랑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씨 뭐야? 그니까 미션이 아니에요 미션이. 고스님이다 고스님이다 고스님이다. 아니 우리가 일을 안 해. 나 영매샨데 한 명도 안 죽었어. 응. 감정 추리사. 감정 추리사 발동. 일단 난 도둑고 고스나리 씨가. 나 걸렸다. 공콩님은 그 알직이니까 남을 다섯 명 중에 우리 하나라는 건데 중립은 저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말해. 우리가 너무 쫄보야 어떻게 이거. 용매사가. 하지만 방송은 저 이 투표 마치고 그 직업 밝혀도 되나요? 지금 밝히세요. 연예인이에요. 아니 저기요 그 채팅에서 채팅 봐드릴게요. 그 누구라고요? 그래서 침묵됐어. 아 젠장. 채도 못해요? 채도 못해. 잡 침묵됨 되잖아. 아예 안 돼. 알겠습니다. 랩랩님의 엄청난 추리로. 아하. 개구왕님이 잠깐만. 오리라고요? 잘못 눌러가지고 나 자신을 했어요. 시작할 때 좋아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도세는 저예요. 일단 한 명을 잡고 가야 돼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안 죽어 사람이. 내가 안 죽었네? 사람이 너무 안 죽어. 신생자가 한 명은 있어야지. 진짜 같네? 우리가 아니래잖아. 와 개구리 부위. 우리가 아니었어. 와 개구리 부위 맛있겠다. 미션 재밌겠다. 오제. 미션 요인님은 지금 뭐예요? 히히히히히히히히히. 뭐야 와 강아지님이었구나. 강아지님이었죠. 와 안녕하세요 강아지님이었구나. 언제 죽었어? 아 두 명이구나. 일단은 너무 좋고요. 몰라 나 드론 처음 들어봐요.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거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야 한 명 죽였는데 하필 왜 고스님이지? 너무 좋은데? 일단 저희 세 명은 뭉쳐있으니까 아니고요. 일단 이 세 명 뭉쳐있으니까 직업을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셨어 고스님. 직공 타임 기억? 자 직공 타임. 자, 고스 강아지님이랑 렘렘님이랑 태연님은 직업을 밝혀주세요. 네. 아, 오케이. 렘렘님 봤네. 일단 직업을 하시고 나서 렘렘님 봤네. 직업을 밝혀주세요, 채팅창에. 잠만
좋아. 장의사. 장의사 한 명. 복수사. 복수사. 복수사 한 명. 태연님. 복수자는 뭐예요? 복수하는 건가? 태연님. 저기. 키를 그러니까 키를 봤을 때 일시적으로 키를 활성화 했어. 직업을 밝혀라. 말씀해 주세요. 근데 봐야, 근데 봐야 돼. 한번. 한번 누가 죽인 걸 봐야 돼. 재밌겠다. 아가씨 보내줘. 좋아요. 아, 초보자 배려로 이번은 스킵할까요?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그쪽에 딱 써져 있는 걸로 차근차근 말해 보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차근차근 말해보셔야지. 아이, 안 죽여요, 안 칼직 죽여요, 아닌데. 안 죽여요. 칼직 아님. 놀랍게도 지금 칼직 아님. 제가 아는 직업 중에 여기서 칼직이 없어요. 네, 지금 여기서 칼직이 없... 그나마 그... 복수자 있긴 한데. 복수자... 나... 근데 조건이 있어야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메스라는 칼을 가지고 있는... 그냥 죽이래요. 죽이지 맙시다, 저희. 좋아요, 죽이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를 투표해 주시면 승리로 이끄는 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좋아요. 투표해 가지고 도두세 승으로. 안 돼. 너무 좋다. 잘 가라. 도두세 승. 대진님의 승리로 이끄는 게 어때? 안 돼, 도두세 승. 아, 비? 하지만 어림도 없죠? 태연님은 승리하기 글렀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씨예요. 이건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이렇게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고씨예요. 먼저 돌아가셨던 분 어딨어요? 저요? 네! 저하고밖에 대화 못해요, 지금. 알아요. 어허, 아시는구만. 저 어딘가를 날아다니는 중이에요. 아하. 저 경비실 쪽이에요, 경비실. 경비실이요? 경비실이 어디야? 아, 오케이, 확인. 아, 젠장. 와, 하고 있는데! 봤나보다. 살리고. 죽여줘, 제발. 아무래도 제가 오리인 것 같습니다. 저를 보내시죠. 아,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제 생각엔 이거 대찌님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럴리가. 아, 아니에요. 아, 여기 아무도 생각하신 분 안 계십니다. 아니, 누가 본 대찌님이. 대찌님이 사실 초능력자여서 고스나리 초능력을 죽인 거. 아, 아님, 아님. 나 열심히 뛰어댕기고 있었음. 뛰어댕기고 있었는데, 초반에 아주 잠깐 멈춰있던 거. 손님이 죽여갈래요? 네? 아니, 저분은 살아야 돼요. 저분은 그 아, 뭐냐면요. 살리죠. 자경관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저분은 이런 누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아, 맞아요. 저희는 여기서 대찌님을 죽일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진짜 네. 확실한 게 대찌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대찌님을 죽여봅시다, 저희. 그쵸, 그쵸. 아, 네. 아니야, 날 죽이지 말아줘, 제발. 나는 좀 더 살고 싶다. 죄송합니다. 이미 가셨어요. 근데 스킵이서 나오면 어떡하지? 아싸. 큐 어? 다행이다. 야, 끝내. 이겼네. 도도씨가 이겼네. 끝났다. 끝. 됐다. 도도세승. 도도세승. 이게 도세. 우리 승 아닐까요? 이게 되네. 우리 승 아닐까? 도도씨 막 도도씨 맞는데 왜 죽여요? 네? 도도씨 맞는데 왜 죽였어요? 네? 왜 그러냐고요? 네. 태연님을 죽일 순 없잖아요. 태연님을 네? 죽일 순 없어서. 아까 생각하니까 우리 두 명이었구나. 우리 두 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강아지님, 랩네님께서 강아지님 같이 있었다고 했다가지고 난 당연히 강아지님 찍을 줄 알았는데 건너뛰기 할 줄 몰랐네. 알아요, 저도. 아, 나 연예인이었는데. 저 안 할게요. 왜? 그런 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왜, 왜, 왜? 아, 나 연예인이었는데. 아, 진짜 연예인이었는데. 연예인이었어요? 태연님. 네. 야, 멋진데. 싶으세요? 고스님, 야, 여기여서, 에? 고스 너무 죽이고 싶었어. 뭔 소리? 저희 함께 고스 너무 죽이고 싶다, 누구예요? 저요. 저희 한번 강제를. 강아지님, 다음 이번에 죽습니다, 저한테. 고스님, 네. 아까 미션 한번. 강제를 당했어. 믿고 강아지님 싶네요. 먼저 제가 거르겠습니다. 고스님이 퍼블이 아니니까 다음 판에 퍼블로 죽이셔도 됩니다. 어. 자, 시작하시죠. 고스님 내가 죽이고 싶네. 렛츠고. 아, 시작할게요.
고스님은 칼직. 아, 젠장. 칼직이 아니네. 오, 좋은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나를 알면은 이제 나를 내가 죽은 거를 다른 사람이 아는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안 뜨니까. 우리는 안 떠요? 어. 그러면 출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얘기해야죠. 떴네요. 이제 또 떠버리면 안 되니까. 고스나리님, 고스나리님. 네네네. 제 직업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보안관이에요. 아, 보안관이에요? 오, 여기서 누군가를 한 명 죽일 수 있다는 얘기네. 지금 마감의 요정님 다 들려요. 네,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어? 보안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이면 안 되겠죠, 고스나리님을? 저 지금 죽이면 안 돼요. 지금 댕손해요, 저 죽이면은. 네. 저기 강아지님 발견하면 죽여요. 네. 왜요? 강아지님이 저부터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리가 확실해요. 너무 양아치. 감사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개구왕님 화이팅! 감사를 받아들일게요. 네, 아 좋은 자세입니다. 와, 와. 여기다가 너무 튕기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는 시켜드렸습니다. 어, 잠깐만, 지금 변조 걸렸다, 개구왕님. 뭘 보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엄지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일단은 개구왕님은 보안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분 죽여드렸습니다. 강아지님이 저한테 고스 죽이고 싶다 이러길래 안 되겠다 내가 대처를 하자 했는데 마침 개구왕님께서 보안관이라고 얘기하시길래 바로 암살 의뢰를 부탁했습니다. 혹시 드리올인데 짜고 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알직이에요, 알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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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왕님? 와? 개구왕님 얘기해봐요. 뭐지? 말해보세요. 파티. 뭐? 파티. 변조 걸렸네. 파티다. 오, 파티다. 나 파티 일단 저는 떨어져. 직업을 말씀드리자면은 거위입니다. 끝났어요. 맞아요. 저분 그 무직 백수 거위시거든요. 하하, 그지 같은 인생. 그렇구나. 그러면은 렘레님인가? 렘레님인가? 아, 그건 좀. 태연님은 그래서 고스님이 알직이라고요? 네. 그렇군요. 고스나리님. 네. 의뢰를 잘 완수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변조 걸리셨지만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임무하는 쇼 황금 목걸이 뭐냐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검은콩님이 청부업자인 고스 먼저 죽이자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고스가... 어떠시? 아, 뭔 소리예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건너뛰기 해야지. 스킬을 눌러야 돼. 건너뛰기 해야지. 모르잖아. 나도 건너뛰기 하는데. 어, 큰일 났다. 어? 어? 아니, 왜 나. 봐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야, 연예인 중이냐, 어떡해. 아, 이제. 어떡해. 괜찮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왜 저부터 죽인다, 왜 저부터 죽인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네, 성부를. 개구왕님이 죽인 게 아니라, 랩랩님이. 아, 대머리 실이었잖아? 죽일만 했네. 대머리 실이면은 죽일만 했네. 잘 죽였네. 아, 두구만 먹으면 되는데요. 대머리? 대머리 실이면 죽일만 했네요. 아쉽구만. 야, 나는 거위인 줄 알고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미안할 필요는 없구만. 아니 그래도 너무 양아치 같은. 자 기다려 깔고 있으니까 나 왜 그래요. 아 야 봐봐 맞잖아 랜드님 맞잖아. 발견했어요.
변장 술사. 와, 변장 술사. 여기가 식당 쪽. 누구랑 걸어가다가요? 램램님이랑 같이, 램램님이랑 같이 걸어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란 소린데, 안가? 맞지, 맞아, 맞아, 맞아. 에? 태연이 잘 가세요? 여기서 마감님 고르면 혼나겠지? 아기씨요? 아가씨. 저! 저 마감님 아니면은 태연님 죽여봐도 될까요? 봐봐, 이거 망했다. 그치, 맞아. 둘이 짜고 치는 거면은 나 이제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이씨엔님. 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톱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포윤아, 랭크는 몇 층이신가요? 이씨엔님? 저보다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카가 누구예요? 여기는 없어요. 저랑 옆에 같이 있지. 광콩님을 야, 이거 두 명. 아니 왜 광콩님을 죽여요? 조카야, 안 돼. 날 좀 모두 까져라. 다 죽일 수 비밀입니다. 없어. 스킵을 하겠어. 비밀이에요. 용돈이. 맞아요. 바로. 잠깐만. 회수 마감님이 엔드. 왜 아니겠지? 용돈이. 뭐야? 끝났다. 끝. 밑단 도끼에 밟힌 죽었다. 에이, 게임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머리 슈리는 잘 죽였다. 사필 네. 주경이 사퍼 우리였냐? 아이고. 내가 청부한 사람이 대머리 슈리였어. 아, 어쩐지 보안관이 그래도 고스나리님의 암선 의뢰는 받아들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당하고 있었네. 아, 네. 혼자만 당하고 있었어. 빨리 레디. 혼자만 다가오고 있었어 이거. 어? 룰루루루루. 깜짝이야. 아, 저는 대치님부터 죽이려고요. 그게 가장 좋고. 왁왁왁왁. 빨리 나도 칼질 걸렸으면 좋겠다. 시작해요 빨리. 네. 아니 안 했어. 잠깐만요. 방에 시작. 저 한 번은 해줘야지. 레디가 안 됐다니까요 여기. 강아지님. 한 번은 당해 주셔야지. 자, 코한기 걸린 강아지님. 님. 강아지. 엄크. 고싱아지님. 너네 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선택일 것 같긴 합니다만. 아, 저기 엄지님 들어오신대요. 좀만 기다리시죠. 아, 번째님 들어오세요. 엄지님이 어? 대띠님, 엄지님 들어오시는 중이니까 고마워하세요. 잠깐 기다렸다. 엄지 들어오실 때까지 레디 안 되시면은 강아지님은 제가 아니고 저기 제 권한으로 강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띠님은 엄지님 뭔가 엄크가 걸린 것 같은 감사해야 그런 느낌이야. 될 겁니다. 엄크는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지. 자꾸 빵구 껴요. 요인님은 아 그래. 목소리 좋은 존재 하유이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한 목숨 바쳐도 무방합니다. 여러 목숨 바치세요. 네, 여러 목숨을 목소리 좋은 존재 하유이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 들어오셨고요. 저기 레디 하셨고, 저기 엄지님 언제 들어와요? 백공지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엄지님이 곧 들어오시는 중이니까 시작할까요? 엄지. 엄공지주. 엄지님이 거의 다 들어오셨는데 입구껏 당하게 한번 시작 한번 할까요? 네. 아, 다 들어왔는데 시작하다니 안에 이럴 거야. 아, 아니. 들어오셨어요. 네.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이 사람 술 마셨죠? 학생인데. 안 취했어요. 엄지 군주님 한 잔 거하게 하셨네. 엄지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 취했어.
있어. 시작 빨리. 시작. 아. 아. 칼지기 안 걸리냐. 아. 봤어요? 맹주. 어디 있어요? 여기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여기. 불쌍하다. 아니, 엄지님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아니. 한 잔밖에 안 했는데. 뭐 어떤 거요? 위스키 한 잔이요? 맥주. 맥주 한 잔이요? 아, 엄지님 안 취했다고 하면 취한 거예요. 3000cc 한 잔 마셨대요. 3000이요? 네. 3000이래요. 얼마죠? 와, 일반 대단하다. 소주가 얼마인가요? 야, 기준이 다른데? 한 잔의 기준이 다른데? 일반 소주. 나린님 혹시 검은콩님이 나린님을 죽이고 싶다고 하시는데 죽여도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유가 없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에서 죽여요. 죽이는 건데 안 되지 절대. 그러면은 혹시 나린님에게선 죽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기 검은콩님이요. 검은콩님. 태연님 태연님. 감이 늘었다 우리. 뭐야? 언제 풀렸어? 왜? 했지. 이번엔 저기 잡았다. 너다가 내가 줬던 꼴 좋다. 아,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주 그냥 잡느냐고 아주 그냥. 일단은 저는 국경 미션 해야지. 미생물 미션 완료. 그리고 바로 옆에가 코리아. 이거는 미생물 죽이기. 자,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처치하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바이러스 없애고 고스나리도 없애기. 에? 뭐라고요? 방금 전 대머리 수리였다 우리 강아지님 뭐라고요? 나리는 죽이고 싶다. 칼지기 아니구만. 칼지긴데. 아까 날 의뢰한지로 죽였어. 나리님 혹시 죽이고 싶은 상대가 있으신가요? 검은콩님이요. 나리님을 죽고 싶대요. 아, 나리님을 죽고 싶으시다고요? 뭔 소리예요. 아, 그러지 마요. 나는 현량한 시민이라고요. 현량한 시민이라고요. 죽어줘요. 이거다. 이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뭐야? 환기 비둘기가 있나 보구만. 비둘기가 있는가 보군요. 아무도 죽지 아니, 뭐, 않아. 아무도 안 죽어. 이것도 죽이고 싶다. 하지 마요. 죽이세요. 그러면은 강아지님부터 먼저 투표할까요? 칼지기 맞다는데. 너무 고스부터. 솔직히 저 말할 게 있는데 고스가 저렇게 부족하는 거 보면은 고스가 오리가 아닐까라고 살짝 의심이. 뭔 소리예요? 저는 오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오리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충 의심만 하고 그냥 하는 대충.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면 아닌 거죠. 그 자리에 손목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자리에 머리를. 앞에 고스 손목을 걸면 안 돼. 빨리 건너뛰기 해요. 환기니까. 이러고 이제 나 죽는다 이제. 봐라. 이제 나 죽는다. 나 이거 내 운명을 알고 있어. 여기서 한 3표 4표 정도 나오겠지 나한테. 와우. 그치? 저 5표 나오겠지. 그치? 난 정확했어. 세네 표가 아니라 다섯 표. 전 한탕주의자입니다. 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고 싶으니까 죽인 거야. 이유가 없어. 죽이고 싶게 생겼나 보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바꿔야 되나 봐. 내가 실제로도 그렇게 생기긴 해. 오. 10시 되면 알려달래. 10시요? 네. 아무도 없어. 하지만 미션은 할 수 있어. 식인종 스파이. 아. 잡았다. 4명 아니고
4명 아니지? 어디? 어딘지 왜 몰라요? 솔직히 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긴 하지만 캐건가? 캐거가 이 정도면 캐거 아닌가? 저는 그러면은 제가 페어님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님 미안해요. 나이스. 페어님 써세요. 그럽시다. 아니 달지 말고 도도새일 수도 있으니까. 페어님 죽어라. 죽었어. 그쵸 램넷님 봤어. 고시나이는 선량하다니까. 네. 요. 아, 아무나 죽이셔도 되는데 저는 죽이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죽었을 수도 파이팅. 있겠다. 네네. 페이트님 죽여줘요. 저는 스킵했어요. 아, 진짜요? 그렇군요. 그걸 진짜 말하시면 어떡해요. 알지 그래야지. 아, 아, 젠장. 램님. 어? 방금 랜드님 지나가는 거 봤는데? 야 이렇게 페어님이 죽는구나. 야 멋진데? 페어님 죽이러 간다. 야 어서와요 식인종님. 나는 왜 죽었냐? 우와, 대머리 킬님 왜 죽었어요? 마감의 요정이 끝났네. 다리. 어, 진짜 길었네. 아니 우리 애들 노래 따라하지 마요. 뭐지? 다리. 님의 최소 중님이었던 것 같고요. 뭐지? 강콩님은 내 검은콩님이 떨어진 거. 그러면은 고문콩님이가 비껴놓으셨는데? 뭐지? 우와 여인님 죽었다. 여인님 죽었다. 그렇구나 복수자라고 얘기하면 되는구나. 뭐지 대체? 나와봐. 응. 복수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 네 다들 투표해요. 감성적인 감으로 이제 갬성으로 아무나 썰고 다닐 뭐? 강아지님 잘 가요. 뭐야? Welcome to hell. 보신탕. 잘 왔어요. 님 저 보신탕 됐어요. 잘 왔어요. 보신탕 됐어요. 이런 어? 페어님은 맞네 식인종이. 보신탕 됐어요. 아 보신탕 됐어요? 아니 머리 틈이 없음. 사람들이 하도 안 죽여 이거. 아 젠장 뭐 진짜 보신탕. 아니 저를 왜 찍었어요 5명. 어, 이겼네. 오, 끝났다. 엄진님. 네? 아 그니까 이제 진짜 고스리 고스 죽이 싶다 해서 무조건 고스 죽이지 말라고요. 저는 키를 못하는데요? 아까 연예인이랬지. 일단 대찌님을 썰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랬지. 어 한 번 더 들어오셨다. 어서와요 어서와요. 경류 썰겠습니다. 이거 엘링크님이시네. 링크님이다. 누가 봐도 링크님. 저번에 그 뭐냐 저 하나님 컨셉은 어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 컨셉. 네. 아 잠깐만요 인원수 그거 조작 좀. 회원님 응콩님 연기 잘한다. 저희 나중에 디코에서 봅시다. 난난나 맞지다. 누가요? 디코에서 저희 아 그래요? 아싸 맞네 해결해볼까요? 아싸 중에 아싸를 인싸라고 하다니. 저 대쯔님이에요? 네 다음판에 다음판에 폐현님하고 엄지님하고 대진님하고 일단 시작할까요? 네 바로 시작해요. 어 배드님 고아 안녕하세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시작할게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아 진짜 칼직 안 걸리네. 칼직! 나한테 칼직을 달라. 아 진짜 네! 구구덕하고 있어요. 같이 해요.
아하. 보스 죽이고 싶다. 이거랑 맞았다. 이거였구만. 안녕하세요. 보스 죽이고 싶다. 칼지기예요? 누구세요? 어? 아니요. 잠깐. 뭐야? 잠깐. 뭐야 이거? 어? 시체 찾아봐요. 시체 빨리. 왜요? 영매사세요? 시체 어딨어? 칼지금 맞는데 지금은 쓸 수 없는 칼지기예요. 오! 한 명 더 죽었어. 빨리 확인해요. 이런 학살자. 지금 2명 죽었어요. 2명. 와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일주일도 안 됐어요. 여기 잠시 인사하러 온 지. 공항. 잠시 인사를 할 수 못 봤지. 굉장히 하단. 구석진 곳. 자 누굽니까? 워슨 어라? 어디에요? 굉장히 하단. 어디에요? 네. 나. 공항 맨 끝쪽 아래. 그러니까 오른쪽 맨 끝 아래입니까? 끝쪽 아래? 네. 겁내 구석 뒤쪽. 일단은 저하고 강아지님하고 한 분 더 누구야? 누구 따라다녔는데 그분 제외하고 다들 어디 있었어요? 아, 근데 링크님이 왜 또 저요?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공공님이 찾아왔어요. 전 경비실에서 놀았는데요. 경비실에서 놀았어요. 아니 챗 봤다니까요? 같이 다닌 게 렐렘님. 아 보셨구나. 뭐라고요? 이거 버그인 것 같아. 나 투표 안 했는데 자동으로 투표가 됐어. 그지 같네. 렐렘님이 자기 찍어달라는데 찍어주셔. 예 소원대로. 가장 크게 도도생가?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 어차피 쓸모없는 직인데 뭐 어떡해요. 시켜주세요. 그렇다면 건드리를 놔주겠어? 오리님 저 죽여주세요 제발로. 네. 안 죽네. 오리 제발 저 죽여주세요 제발. 안 죽네가 뭐예요 이 사람. 다음 타겟 쓴 너야. 안 죽었죠. 이제 민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그때마다 죽어 있으시던데.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오호 걔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만. 뭐야? 점프 하자마자 죽었는데? 야 마감의 요정님. 마감의 요정님이 누구였지? 검콩님이요. 아 검콩님. 왜 언제 죽으셨어요? 켈리칸한테 먹혔어요. 어쩐지 왜 이렇게 조용하시나 했네. 펠리컨 있다. 이거 잘 렌넨님 잘하면 이거 이기겠다. 아니 이제 사람들이 나를 너무 경계해. 뭐 어쩌다 보니까 죽인 거 아닐까요? 오, 야 오리를 먹었어. 좋아,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렌넨님. 아주 좋은 선택이야. 먹어요? 어, 펠리컨이 먹을 수 있거든요. 미션 한 번 펠리컨 과연 두 명째는 누구를 먹을까? 과연? 아 이런! 아 먹지! 두 명 다 먹었으면 이긴 거였는데 펠리컨이. 아 쿨타임 이런 쿨타임 때문에 그랬구만. 아쉽구만.
2초 남았는데 이런 끝났어 끝났어. 오리가 이겼어. 맞네. 지금 치기배 사람 죽이지 마세요. 엄지님. 아 리액션 아주 환영합니다. 네 개구왕님. 진짜 야. 오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센데. 아주 그 리액션 아주 환영합니다. 아 간만에 보는 리액션이구만. 아니 죽을려 하는데 웃어서 네 명밖에 안 죽였는데. 아니 저도 세인데 죽었어. 어 왜 그래? 오케이 얼른 얼른 렛츠고 내 치킴이 죽이시 엄지님을 엄벌합시다. 실버스의 평가가 제발 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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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딴딴딴딴 일단 미션을 하고 시험 성적 매기가 뭐지? 아 오지마요! 왜 자꾸 와요! 보지 말라니까. 아예.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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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모여 있어요? 비둘기 있어요 근데? 와. 몰라. 애추 애추. 아무튼 옷 따라오지 마. 나 미션 할 거니까.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지 마요! 오지 마! 이제 안 오겠지? 됐다. 뭐야, 근데 이분 왜 그냥 가신 거지? 의심스러워. 뭐지? 깜짝이야. 개구장님, 아, 개구왕님 위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뭐야? 어디 있다고요? 침을 뱉어서 바이러스 퍼트린 게 아니라 시체가 식당 위쪽에 아유. 그 식당과 경비실 사이 골목에 아. 그 맨 왼쪽이라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있는데. 저 참고로 말하지만 연예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알직이라고 말하죠. 알직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알직이라 하셔야 돼요. 이러면은 근데... 다들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면은 근데 배치님 저 또 뭐지? 배치님이 그러니까 빨리 죽고 그냥 편하게 날아다니고 싶어서 그래요. 배치님이 개구왕님이 근처에 있다는 걸 본 거죠? 네. 더 빨리 죽고 그냥 귀신돼서 그러니까 일단 그럼 개구형님은 연예인 날라다니고 싶은데 네 죽어주세요. 아 빨리 근데... 죽고 싶은 이유가 날라다니고 싶어서? 네. 네 아니 그거 벽 찾아서 걸어다니기가 귀찮아요. 저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왜 자꾸 오늘따라 자살 희망자가 많아요? 네 왜 다들 죽고 싶어하는 거야 도대체? 아 오늘 죽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었지. 아 맞다 오늘 금요일이구나. 나는 오늘 금요일이었지. 날씨. 날짜 죽나? 왜 죽여? 아 참. 예. 팔레트인가? 오리가 아니었대요. 진짜 오리가 아니었네. 오리가 아니었어. 내가 울지로 어차피 안 들리지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시 네. 아 이제 미션 하면 되는 거예요. 미션 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 우리 그 거위가 이기게끔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전혀. 아 안녕하세요 보라색 꼬리님.
왜 몰려 있어요? 몰려 있지 맙시다. 몰려 있지 맙시다. 네, 웹툰. 다시 한번 빗속으로. 아니. 자, 일단은 저는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무직 상태라 봐도 됩니다. 네, 건너뛰기 하고. 대전님 웹툰 보게 해드릴 테니까 가실래요? 그건 좀 열심히 할게요. 우리 대신 웹툰 보여드리려고. 시참 다음 판에 시작 가능하십니다. 보라스꼬리님 미리 들어와서 준비해 주시면은 제가 코드 보여드릴 테니까 그 코드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다라니까. 아, 웹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코드가 끝나야지 보여요. 혹시 복사해 놓으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드 한 번 더 들어오십니다. 좋아요. 모였지 말고요. 일단은 미션을 좀 하고. 쓰레기 집어넣고. 쓰레기 청소는 더러운 게 아닙니다. 일단은 하수구 쪽으로 들어가고. 아이고. 아니요, 그냥 뭐 좀 가려워서요. 뭐야? 여기가 어디냐면요, 좀 친한 곳 앞이에요. 시참밖에 모르는 바보 스팀어군요. 맞아요. 바보는 바보인데 시참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누구요? 나리님 방금 거기 지나갔을 때 없었는데. 나리님? 네.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저요? 저는 하숙으로 가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저기 어디냐 경비실 가 있는데 알림이 울렸어요. 분명 당신 비밀연구소 쪽에서 나왔는데. 에? 전 하숙에 있다 나왔는데. 비밀연구소면은 충분히 죽이고 갈 수 있는 동선인데. 뭔 소리야? 저 하숙에서 나왔는데. 하숙이요? 네. 변장인가? 하숙이가 저렇게 멀리 있는데 거기를 타고 왔다고? 하수구로 갔는데 뭔 소리야? 안녕히 가세요. 이미 뭔 소리예요? 하수구 맞다니까. 잘 가요. 너 이미 끌려. 하수구 맞나? 지켜주세요. 모르겠어. 지켜주세요. 태연님, 대진님 답시다. 와. 보스 다음엔 대진님인가요? 나 대진님 보내고 싶어. 에? 아, 나도 갔네. 아, 왜 대진님, 안 가? 아니 왜 나야? 이미 고스 보았잖아요. 해드릴게요. 나리님은 아직 생각 안 했나? 맞는데? 예. 네. 한 명 죽였으니까 만족. 이걸 어떻게 되지? 고스 나리님! 네! 어디 계세요? 저요? 저요? 저는 지금 경비실이요. 저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어 있다. 있잖아요? 네. 아이고 오자마자 회의가 열렸네요. 우리 재밌게 태연님을 보내보아요. 태연님 보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복결려다 셜린 셜린다. 태연님 보내면 나도 죽는다고 이 사람들아. 셜려다 셜린 셜린다. 저희 함께 태연님을 좀 보내볼까요? 대진님 보내는데요. 이 세상에 커플이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태연님 보내면 안 돼요. 대진님 가야 합니다. 이 네, 세상에 그러니까 커플을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태연님 보내. 장난 커플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 하수구에서 저기 그 보낼 수 있는 그게 있나 보구나. 어? 왜? 원신 알아갑니다. 알아가지 마세요. 아니, 원신 켜놓고 부르다걸요. 왜 웨드킨 거야? 바보.
아니 나리님 아까 제가 동선에서 있었거든요. 네. 아까 캠프파이어 쪽에서 시체가 나왔다 했잖아요. 캠프파이어 이렇게? 네. 네. 그 근처에서 근데 대치님이 죽였을 수도 있는데 그 근처에서 만났던 사람이 나리님밖에 없어가지고 회원님은 저랑 연인이어서 아니고. 근데 이상하다. 고스나리님. 나리님이 검은콩님 죽였어요? 아니면 대치님이 검은콩님 죽였어요? 제가 검은콩님 네, 죽였는데 대치님이 죽였어요. 네, 저는 랭랭님 죽이고 네. 그러면은 전 고스랑 팀됐을 때부터 오리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거든요. 나리님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요. 네. 제가 닌텐님 같은 괴수도 아니고 고스나리님 네 어이없었던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식당에서 그 설거지 있잖아요. 네. 설거지. 그것만 다섯 번째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섯 번째 하고 다섯 번째 죽으신 거예요? 네? 재미가 없다. 자, 얼른 준비하시고. 레디. 진다라 명확히 오시고요. 힘이 안 난다. 아니 근데 저 집에 오면서 비베스의 YY만 들으면서 왔거든요. 식당에 귀에 맴돌고 그 노래 귀에 맴돌고 시작하나요 나리님? 네 시작하세요. 네. 네. 갑자기 너무 침울. 아 자꾸 이것만 나와. 대처를 못하잖아요. 내가 에임을 보여주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쓰레기통이 들어갑니다. 자, 네, 잘 봤습니다. 안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에임을 잘 봐가지고 한 이 정도 쯤에 하면은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기본이죠. 네. 좀 친해. 네, 기본이죠. 이 정도야. 대치님. 뭐 기본으로. 뭐야? 네. 왜 모여 있어요? 저 대치님이 저 죽였을 때 직업이요. 아, 네. 죽여줘요 이제. 누군데요? 화요이님 오케이 확인. 죽여줘요. 아 고스나리님. 네. 먹으세요. 암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를 지금 여기 있는 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히 네. 얘기해야지. 아 뭐예요? 누가 죽었네. 두 명이나 죽었어. 아, 세 명이나 죽었어. 그 살인 청부가 들어와가지고요. 그 청부의 대상인 콩님을 제가 썰었습니다. 와. 진짜 죽었네. 와. 대진님 직업이 뭐였어요? 저요. 자경단이요. 아이고야. 자경단. 일단은 찌님한테 직업 알고. 그러면은 개구왕님이 그럴 거고. 그러면 또 누가 죽였나요? 혹시 지금?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고 박수를 드립니다. 네, 엄지님이랑 엘렘님이 가셨어요. 아이고 뭐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셨겠네요. 이제 아픈 곳이 없는 환자잖아. 그러면 나갔으면은 아픈 곳이 없는 곳으로 갔겠죠. 네. 무지개 다리로 끝마버리는 셈. 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네 알키키. 자 일단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뭐야 이거? 이 와중에 저 한 표 나왔다. 누구예요? 와인 인기표. 인기표. 원래 이건 이 와중에 나 한 표 나왔죠. 인기가 많으시네요, 고스나리님. 그러게요. 이런 인기라면은 제 강아지한테 주고 싶은데. 네. 어, 여기 고스 강아지가 있잖아. 고스나리님. 네. 누구를 해드릴까요? 누구를 아... 죽여드릴까요? 아, 누굴 죽이지?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요. 보안관이네. 그러면 오리가, 둘 다 오리가 아니었네. 그래도 돼요? 어, 그냥 관계없죠. 이거는. 아, 너무 잔인하다.
말하겠습니다. 뭔데? 하나 말하겠습니다. 하나 말하겠습니다. 하나 말하겠습니다. 그 요인님이 캘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나리 닮은 때 고스나리. 뭔 소리예요? 이거 죽인 사람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죽인 사람은 개구왕님이고요. 개구왕님 보안관이었기 때문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프리나님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밀렸던 프리나님께서 당연히 오리시기 때문에 저를 밀었다는 얘기죠. 저는 말할 게 있습니다. 요인님께서 제가 요인님의 직업일 때 제가 죽였던 그 직업이라고 하십니다. 그 직업 바로 캐나다고였고요. 저와 렘렘님이 천에 짜고 친 그 살입니다. 왜 나를 죽여? 왜 나를 죽여? 몰라. 나는 영매사인데? 끝났네 게임. 모르겠어. 몰라. 인터님인가? 아니 뭐야? 게임 완전 터졌잖아. 이유죠. 내가 신고해가지고 내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죠. 뭔 소리야 이거. 아니 개광님 이유 좀 일단은 저분하고 토론 좀 아니 대화 좀 나누고 올게요. 개광님 이유 일단 고스나리님을 아, 자경단이 맞구나. 아 젠장 망했네. 추리 완전 틀렸네. 히 응. 어리 한 명은 죽었다는 얘긴데 펠리컨이 있다는 얘기네. 이제 우리 한 명이 남은 건가? 아니면 펠리컨 때문에 안 죽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명이거나 중립직 한 명이거나. 근데 우리 한 명이 있다는 건 일단 중립직이 최소한 킬직이라는 거고. 일단 저는 페어님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아, 알고 그렇구나. 있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두 명이기 때문에 나를 찍을 수밖에 없구나. 혹시 둘이 짜고 치는 일단 페어님은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가지고. 아 이래서 내가 칼직이어야 된다니까. 아씨. 해지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 죽일 수 있잖아. 내가 처단할 수 있잖아. 끝났네. 게임 끝. 설마 우리 두 명의 중립 한 명은 아니죠? 저 그러면 끝났어요. 맞아요. 끝. 와. 끝. 고수님 먹고 싶었는데. 끝. 이제 애초에 우리 두 명 남은 시점에서 투표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만. 맞구나. 내가 이거 죽고 나서 보니까 딱 알겠어. 아 그렇구나. 배찌님. 이유. 배찌님. 네. 이유 대. 제가 어떤 도발을 했는지 알아요? 네. 일단은 흉내둥이가 있다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뜨니까 표시가. 네. 네.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시청은 고스나리 크림입니다. 유튜브 다운 시켜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전판에 저랑 재민이는 시참이 하고 싶어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전전판에는 저랑 페어님만 죽어 있었고 육두 문자 날리기 전에 당장 이유 되세요. 공통님을 죽이라 했습니다. 오 아무튼 객전은 추리로 이유 되세요. 육두 문자 날리기 전에 당장. 자 일단 시작을 하시죠. 네 무시하지 말고 시작할까요? 넹 원한 오케이 원한. 자 좋은데요? 아니야. 아니에요? 멍청인 거네요? 안녕하세요 개구왕님. 이번엔 칼직인가요? 신하님 따라 이번엔 칼직인가요? 칼직이 아닌가 보네. 아픈 곳이 없는 환자고 진짜 아프게 가면 어떡해요. 뭐야 안시혜세요님 뭐예요? 왜 아직 모이지 마. 모이지 마. 왜 나 따라오는데? 오지 마. 어? 따라와 봐요. 저한테 시켰다며. 왜 따라와요? 설마 이러고 나 죽이는 거 아니죠? 누구를 죽여드릴까요? 잠깐만 나잖아. 이 사람 봐라. 아니 작업하래 와. 폭탄광이었어. 아 폭탄광이었어. 아 잘했는데. 아니네 폭탄광은 따로 있었네. 작용당이네. 에 폭탄이 있어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잘 들렸는데. 혹시 그 폭탄을 받으신 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다이아요. 어. 네.
근데 제가 받아가지고 우리사님을 죽였어요. 야 엘리크님은 엘리크님은 그냥 바로 샤망이신데. 네. 아, 어 그러면 누구랑 붙어 있었나요? 엘링크님 왜 죽은 거예요? 저 고스마리님이랑 붙어 있었는데요. 아, 아니야 고스마... 근데 사람이 많았을 때 사람이 많았을 때 붙었을 수도 있어요. 또 펠리컨한테 죽었어. 이런. 저런. 그 하수구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많이 많았단 말이에요. 엄지님 아, 안주로 엘링크님을 드시다니. 이런 이런 역시 술은 술은. 무섭습니다. 아, 저... 아 태연님은 없었고 그 엄지님이랑 어? 엘레님. 아사규님 출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워 시청해주신 고스나의 크리미입니다. 유튜브 하고 있을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배자규인 혹시 전판 직업이랑 똑같아요? 그거는 말해드릴 수 없는데 배자규인 저번 하는 구구덕대랑 배자규인 뭘요? 기억 안 나. 그 제가 아닌 게 저번째 그 저번 구구덕도 아마 저 알지기 겁내 많이 걸렸을 거거든요. 저 이번에 칼지기 너무 많이 걸려요. 칼지기 아 나도 안 걸려. 저번 맥주 알지기 마시고 싶다. 저번 왜 튕기셨어? 피우 것만 아니면 맥주 마실 수 있는데 아. 그 제가 아닌 게 제가 오자마자 폭탄이 바로 올 리가 없거든요. 좀 DNA가 있어요 그걸. 어른이 그 제가 하수구에서 나오자마자 폭탄이 나오는 거는 시간상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안 맞. 저는 그냥 어, 게임하다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그럼 혹시 그 누구 누구 있었는지만 말해주시면요. 물 좀 물 마시고 와요. 어. 일단 에즈님 있었는데. 게임하기가 싫어진다. 게임을 포기할까? 몰라요. 저희 같이 갈래요, 요인님? 저도 직업만 말하고 갈게요. 같이 갈래요? 이번에 승현아 네가 뭐 같이 짓고 가죠? 해봐. 그럴래요? 고스나리님 미안해요. 아! 한번 해봐. 하면 욕 먹어? 아니 욕 안 먹어 괜찮아. 뭐 그걸 나리님 얘기하면 뭐 어때요? 하면 어때죠? 어차피 지금 우리 사촌나리 목소리도 다 들릴텐데 나나나나나나 이거는 아무래도 채팅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구덕은 애초에 시참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뭐죠? 방풀을 하면 안 되는 강력한 게임이어가지고 아이고 폭탄이 왔다. 폭탄이 안 돼! 개구왕님! 와 잘못 죽였다. 장현. 예, 발전소. 네, 유인님 킬것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판이랑 똑같은 상황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직업이거든요. 아이고. 왜 자꾸 오리한테 좋은 일 시키지? 폭탄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폭탄 받아가지고 진다라님한테 넘겼어요. 누구한테 있었는지 누구랑 있었어요? 저요. 아 그거 15초짜리 폭탄은 아니고 개구왕님한테 받은 거일 건데 아마 아닌가 태연님인가?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태연님을 보내고 싶어요. 일단 그래도 조용히 하세요. 일단 그래도 그 확실하게 전판이랑 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안관이라서. 일단 개구왕님 달죠? 개구왕님 일단은 유인님이 캐거신데 예. 유인님이 캐거였어요? 네. 잘까요? 안 돼. 아주 좋은 바, 좋은 자세입니다. 에? 뭐야? 뭐가요?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죠. 예, 비둘기로서 너무 잘생겼어요. 같이 두 번 죽었어. 착용 다리 없는 내 까비.
자경단이면은 얘기를 하지 자경단이었으니까 얘기해도 관계 없었는데 제가 자경단이었는데 자경단이었는데 위협받은 것 같아가지고 죽은 것 같다. 그래도 찍히긴 찍혀요. 왜냐면 그런 이유로는 못 죽이니까 보통.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자경단 씨는 왜 유인을 찍힌 거예요? 자경단인 걸 밝혔어야 돼. 그래야 다른 오리가 자경단이란 걸 얘기 못해. 궁금해하는 게 저기 도대체 나는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나는 무슨 원한이 있길래? 저는 무슨 원한이길래 계속 죽어. 그 폐하님 찔렀는데 살았어요. 좋아요. 너무 잘 챙겼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예 고정 좀 할게요. 그러면 아니 양심이 너무 없는데. 폐하님의 오리네요. 어떻게 고정하지? 아니 중립일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요인님을 구라를 전 기공유 미안하게 됐습니다. 지금 달려줘요. 말하는 것도 이거 힘들어. 고정 못하네. 아쉽다. 이 메시지 고정시키고 싶은데 모바일로는 고정이 안 되나? 다 쓰고 댕길 거예요. 헤헤헤헤. 그래서 누구 찍죠? 그냥 스킵이나 할래요. 전 어차피 그냥 야 그나저나 포탄감밖에 안 남았네. 네. 포탄감이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말하는 것도 힘들어. 뭐야 나 누구야? 누구야? 도도새인가? 스파인. 그래서 난 무슨 원한이 있길래? 아 비둘기. 비둘기는 너무 어려워. 죄송해요. 스니 비둘기가 뭐? 이제 모두한테 바이러스 옮기면 이기는 거예요. 고스님. 아까 좀 씻으라고요, 나리님. 저 씻고 왔는데요. 안 씻어서 바이러스가 막 묻어나오는. 찌 마시고요. 뭔 소리예요? 여인님 그러고 보니까 원신 스토리 어디까지 했어요? 소리가 왜 이렇게 다 작게 들리지? 막혔어요. 나만 작게 들리나? 거기서요. 막힘. 아주 정확하게 막힘. 레벨 때문에 막힘? 오케이. 아 레벨은 오케이 되는데 캐릭터 레벨이. 고스야인 빛이 나지. 빛이 나는 스트리머. 다음 판에 퍼블 시켜버릴까? 아 죽었잖아. 죽었네. 포탄감 죽었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 펠리컨 가요. 잡히나요? 렘렘이 잡히나요? 잡히면 모른다. 잡히나요? 잡힐까요? 잡히면 안 돼요. 펠리컨부터 도망갑니다요. 못 갔어요. 이겼어요. 고스 퍼블 다 이겼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렘렘이 그... 폭탄을 갖고 있었어요. 난 무슨 원한이 있길래? 렘렘이 폭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아니지. 그러니까 엄지님이 15초짜리 폭탄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 이제 이 김자람님이 쏘면서 폭탄은 근데 그 전에 투척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엄지님한테 갔는데 이제 열심히 피해 다니신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 페리커니스가 피해 다닌 게 아니고. 네. 아. 저 폭탄 있다고 글씨가 안 떴는데. 자 바로 시작해요. 아 욕은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욕을 못 하는 거구나. 저는 레벨님한테 있었고 엄지님한테 전달한 거 아닐까요? 버그야 버그. 네? 폭탄 있다고 글씨가 안 떴는데. 설마 나한테? 설마 그러니까 대체님한테 폭탄이 있었는데 메시지를 고정하고 싶은데 메시지 고정이 안 되네. 제가 먹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나니님 메시지 고정 폭탄 이거 반코드로 해요? 양심 제발. 아니 근데 엄지님 왜 또 저 퍼블이에요? 나니님 네 메시지 고정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기 너무 잘생겼어요. 메시지 삭제해도 될까요? 퍼블 한다. 와 순간적으로 욕심. 죄송해요. 이번 판 저 죽여줘요. 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죽여줘요. 네. 그냥 내가 아주 10년 동안 욕을 안 하니까 욕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대진님 앞으로는 다른 캐직도 한번 생각해봐요. 죽인다 고씨 빨리 시작해요 이제. 네
다음 판에 칼지금 나오면은 고스나니님부터 썰어 줄까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얼리 시작해요 빨리. 오케이 렛츠 고. 내가 의심 가는 사람을 죽이면은 오리가 맞으면 내가 안 죽고 오리가 아니면 나도 같이 죽어. 뭐예요? 다니님 절 썰어주실래요? 왜요? 분노 표출해도 돼요? 절 죽여주세요. 왜요? 앞이 안 신고하지 썼어요. 마세요. 신고하지 마셈. 아 죽여주세요. 왜요? 저 원신하고 싶어요. 내기 너무 많이 걸려요. 아 끝까지 살려드릴게요. 네. 저기요. 그러니까 저기요, 저기요. 여기 대치님 이분은 끝까지 살려주세요. 네 원신하신답니다. 싸워 터져라. 좋아요. 원한 바쁘세요 지금. 나리님 지금 아니, 근데 칼이 있긴 한데요. 뭐야 오오오오오. 태연님이 제 앞에서 키를. 태연님 제 앞에서 신고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태연님을 고스나리님 살려요. 그 집에 오다가 저 사람을 죽였어요. 태연님 당장 살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태연 아가씨님께서는 저 직업이 뭐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기 절대 무슨 직업이라 말씀하지 마시고. 도도새 같아요. 이게 뭔 직업인지도 모르겠고. 진다람님 같거든요. 진다람님이 죽이고 신고인 것 같은데. 전 솔직히 말해서 태양 아가씨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다람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력이 좋아 신고한 거. 누굴 찍어야 되나? 아까 진다람. 솔직히 진다람님 신고 좀 빠르긴 했어 나는. 그 순간 바로 신고를 했다. 너무 빠른 남자인데. 신고 너무 빠르긴 했어. 오이가 고스라고 뭐지 모를 땐 고스라뇨. 그리고 미꺼 고스 같잖아. 미꺼 고스 맞는데. 아니에요. 이거 엄지님이 다 고스. 엄지님 다음 누구야? 저한테는 한 표 주신 걸 램램이라고 알고 램램님이라는 거 알고 있겠습니다. 맞네. 오케이 한 명 컷. 보스님. 네. 그래서 왜 죽이라고 시키셨죠? 저한테 에? 무슨 원한이? 아니 바로 앞에 있길래 저 염탐하시는 건가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죽여도 돼요 해서 죽인 거죠 뭐. 별 뜻은 없었어요. 그 앞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다른 사람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제 손에 칼이 들어 있으면은 바로 죽일 거예요. 아 칼이 없어요? 그럼 저분은 오리가 아니야. 맘먹었으면 말하기 전에 날 죽였어.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안 따라오는 거 보니까 렛네님도 아니야. 뭐야? 어? 어? 숙취로 돌아가셨나? 저랑 대진님은 네.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대진님 죽인 거 칭찬해드려. 저랑 대진님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와. 나도 사람 죽일 수 없어요. 지금 경비실에 있거든요. 저도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대공황님을 살짝 지켜보세요.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뭐예요? 말해봐요. 바로 저거 특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독립이다. 보내자. 도도새 아니에요 저 사람? 저 사람 도도새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누군지 모르겠다. 아 근데 누가 신고했지? 저 다시 찍었는데요? 도도새 같아요 아무래도 저 사람. 직업이 뭔데요? 말하기가 싫어요. 도도새 같아요. 당 죽여요. 어차피 죽일 거잖아요. 응 갔네. 저는 안 찍었어요 개구왕님. 어차피 죽일 거였잖아요. 근데 직업이 뭐지? 맞아요? 뭘드? 우리가 아니네. 왜 이렇게 의심을 차요? 우리 왕님이네. 뭐라 그러지? 개구왕님. 뭔가 개구왕님 두 번 죽였으니까요. 아 필리폰도 아니니까. 자 일단은 아 미션을 너무 안 했죠. 미션부터 개구왕님. 해야지.
자, 저 두 분은 아니고. 뭐예요? 왜 자꾸 저 따라와요? 뭐야, 왜 사라졌어? 오, 뭐야! 아니야, 근데 누군지 모르는 시점에서 저거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여기, 잠깐만, 저 제 말 좀 들어봐요. 저기 지금 오른쪽 네. 아래 시체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신고를 안 했거든? 예. 네. 어? 아, 젠장, 신고해버렸어. 랜드님 알고 있고 있다면 잠시만요. 뭐 고스예요? 뭔 네. 소리예요? 나린님 그래서 하던 얘기 뭐 하던 얘기가 뭐예요? 아니 저기 아래 뭐예요, 있는데 근데? 제가 신고하려다가 이거 신고해봤자 어차피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고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전에 직업이 뭡니까? 저는 보안관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 안 죽였어요. 증명할 수도 있어요. 보안관은 네. 죽일 수 있어요. 저요? 증명도 가능합니다. 빵칼. 아이고 나 네? 찍었다. 방이다. 안 죽어요. 그럼 랜드님 답시. 스나이퍼가 없기 때문에 랜드님 아니야? 계속. 흉내가 흉내가 위장하긴 제일 쉽긴 하지. 이거 랜드님이 아니면 유익님 무심해봐야 돼요. 아니면 나린님. 아니면은 얼마든지 죽여도 돼. 네. 근데 저는 보안관 맞아요. 랜드님 맞을 것 같은데. 아무로. 맞네. 이 맞네. 오였네. 아니. 끝. 뭐라 했는데. 그쵸, 봐봐, 이거 맞다니까. 아, 신고가 너무 빨랐고, 랜랜님이 저라고 했으니까, 저는 신고 하지 말라고 웬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바로 신고해버리시네. 난 어때, 근데 비둘기인데 거짓말이다. 네. 저 있잖아요? 네. 직업이 흉내쟁이였거든요? 흉내쟁이요? 저 이름 좀 봐. 흉내쟁이야, 뭐 하는 거죠? 모르겠고, 뭔 직업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거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저도 처음엔 다 몰랐어요. 오리 열심히 흉내내도 오리한테 혼란. 근데 비둘기인데 그냥 오리한테 혼란. 어휘의 편이었어. 아 내가 캐리해버렸다. 원래 오리가 그만이었는데 역시 오리가 정의가 이기니까 기분이 좋구만. 혼란을 내가 퍼블을 안 당하네. 나 진짜로 저도 왔을 때 상황 겪었거든요. 흉내쟁이. 졸린 사람 누구죠? 졸린 사람이 누구죠? 안 돼요. 아, 술 드셔가지고 졸린 사람. 아 오케이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요. 제발 죽여줘요. 우리 칼지기 쓰신 분. 나 원신하러 가고 싶어. 제발 죽여줘. 맨 마지막까지 살려두죠. 네, 맨 마지막까지 살려줘요. 오늘따라 네. 오늘따라 퍼블이 안 되더니. 뭐야? 습관적으로 예 신고하기에는 습관적으로. 뭐야? 진짜 먼저 죽였는데? 어디에요? 우리 모여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마 저기 화유님이 보안관인데 저기 프리나님 죽여가지고 같이 죽은 게 아닐까. 그런가? 누구 누구 있었어요? 어 그렇게 할 게 안 보이는데. 그 주변 저기 주변에 누구 누구 있었어요? 스킵해요 스킵. 난 누군지 모르겠어. 게임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거기 누구누구 있었냐고요. 맞아요 거의 다 있었어요. 거의 다 누구누구 일단... 있었냐고 말하니까 거의 다 있었다고 말한 다방관이에요 이거. 저는 혼자서 그 놀이터에서 게임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그쵸 놀이터 근처에서 게임은 국룰이죠. 네 저도 게임에서 찐따 있나? 참 불쌍해. 저는 사람 많은 거 보고 뒤로 빠졌거든요. 와 우리 졸린 사람님 되게 안 졸릴 것 같아. 아 게임 마저 해야 되는데. 하러 가세요. 네. 나리님 직업 뭐예요? 뭐야? 나리님? 고스 죽었다.
고스트 죽여요. 달려주세요. 아아 들려요? 아아아 아, 아, 뭐야 엘링크님부터 죽여야겠다. 위험하다. 엘링크님부터 빨리 죽여야겠다. 엘링크님 어딨어? 엘링크님 작업해야 돼. 어 엘링크님부터 작업해야 돼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너무 몰입하셨는데. 좀 있으면 온다. 좀 있으면 온다. 좀 있으면 온다. 온다. 엘링크님 온다. 나. 뭐야? 어? 정윤님 안녕하세요. 뭐예요? 어 뭐야? 뭐예요? 일단 저 작용도 아니어서 그냥 제가 한번 죽여봤어요 저 사람. 아 일단 아까 저기 경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저 알직입니다. 알직이요? 네. 엄지님이 죽었네. 네 물 있어요. 네. 비로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구나. 그럼 일단 검은콩님은 아니고. 근데 왜 죽은 거예요? 진따람님도 아니고. 그 다 네. 모여있는 상태에서? 작용킬이요 작용. 나린님도 아니니까. 램램님 직업 뭐예요? 아! 램램님 직업 뭡니까? 보안가? 어? 한번 해볼래요? 왜 안 할래요? 괜찮아요? 저기 저기에서는 어몽어스도 비슷하잖아요. 배찌님이랑 요인님 중에 보안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몽어스는 직업이 네, 많이 없어요? 맞아요. 이건 다른 질문인데? 아까 나리님 저거 네. 보안관 잘못된 길이라 했죠. 네 보안관 좀 거짓말이네요. 그냥 알직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직이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경솔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안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네 맞아요. 만약 저 사람이 보안이면은 뭐야 렌렌님은 도도새예요? 왜 찍으라 하는 거야? 블리콘이시구나. 에이 도도새 나올 리가 없어. 도도새 아니야? 나리님이 아예 찍이랬죠? 네. 오케이 일단은 펠리컨이었구나. 펠리컨? 빨리 와라 저한테 와라. 저한테 와요. 지금 위험해.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게 지금 엘링크님이야. 엘링크님은 얼른 죽여야 돼 지금. 최대한 숨어있다가 이거 나오면은 얼른 죽여야 돼. 지금 방법이 없어. 승현이 쓰고 남은 거. 아니 저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 오락실 바이러스 파괴. 여기 바이러스 파괴가 저기 뒤에 있는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열리고 일단은 이거 입공을 해봅시다. 그 작용도 아니고요. 태연님 직업. 어? 바람님. 네. 직업 뭐예요? 스토커예요. 저분도 스토커인데? 제가 알직이 뭐이지? 어려우시는데? 검은콩님 직업 뭐예요? 저요? 저 순찰을 같이 보는데요. 연예인이라든가. 보험자. 그럼 일단 검은콩님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고. 검은콩님 아닌가요? 태연님, 진다라님 중에 구라가 있는데. 아 되게 불안하네. 이러다가 또 이기는 거 아니야? 그 우리가? 뭐지? 진짜 검은콩님 다음번에 그냥 바로 신고해주세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 난 스킵. 보라색이요? 알겠습니다. 회원님 네? 만약 자기 신이 진짜로 스토커면은 바로 신고 눌러요. 회원님이라고요? 아니 아니요 일단 진다람님. 아직 아니지. 뭐야? 이거 저 비둘기고.
태연이 머리. 비둘기. 비둘기였구나. 빨리 작업해야 돼. 시간 없죠. 대신 다 힘어가지고 최대한 이거 기다려야 돼. 움직일 때가 아니야 아직.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야. 아 가장 떨린다. 아, 뭐야? 누군데요? 이거 상황을 봤을 때 일단 폐원님은 확실히 아니에요. 폐원님이 아니라고요? 아까 스토커가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 한 명이 확실히 비둘기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네. 그럼 일단 폐원님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고. 네. 지금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검은콩님이랑 고스나리님이에요. 네. 나리님 아직 뭐예요? 마려 이제 마려 되죠? 네, 어차피 예, 이제 예, 그래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네. 말해도 되는 건가? 지금 사람 없으니까 말해도 되잖아요. 아 이거 도박인데. 검은콩님 진짜 아니에요? 오케이 도박해봐. 나리님 갑시다. 왜 저가요? 아니 왜? 일단 폐원님은 확실히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분명히 안 된 게 검은콩님이랑 나리님이랑. 어떻게 알았지? 야 대단하십니다. 지금 경류님 경류님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제가 그거 뭐냐 저기 좋다. 그 기다리면서 저기 초 다 되면은 경류님 찾아가지고 죽이려 했거든요. 아 여기서 룰 하나만. 네. 아 안 됐다. 킬콜이 길어요. 너무 길다. 아 한 10초만 됐어도 움직이면서 하면 되는데 아 그게 좀 힘들다. 어, 다른 것 좀. 아. 네. 이번에 머리 참 잘 썼는데. 아. 유인님 왜요? 겁나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다른 것 좀 다른 것 좀 먹고요. 유인님. 그 귀가 아파요. 소리 지르면 강제로 합치다. 개구왕님 아 왜 죽으셨어요 근데? 네. 아니 저 아무 일 없이 썰렸어요. 저도 니한테 아무 일 없이 두 번 썰렸거든요. 어? 그렇구만. 어쩐지 가니까 개구왕님 시체가 있더라고. 더 화내야 되는 거 아닐까? 시작하시죠. 요인님이 대진님 싼 거예요? 네. 네 고스 죽이려다. 고스 죽이려다. 아 근데 진짜 정말 신의 한 줄였어. 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더 빡쳐. 이거 경륜님 위험하다. 엘링크님 위험하다. 엘링크님부터 먼저 썰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무 고스부터 네.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세요. 예. 아 근데 만약 진단한 이제 내가 오리여야 돼. 오리여야 돼. 아. 재밌게 놀아. 오지 마요. 아니에요. 아 렌렌이 이 사람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저리가. 도대체 왜 따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 아니구나. 잠깐만. 사람 많잖아. 잠깐만. 헛. 그때 오면 고스. 기대냐? 오지 마. 오지 마. 제가 썰 수도 있습니다. 썰 수 있어요. 뭐야? 드론이구나. 아, 젠장. 뭐야, 드론이 아니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보안관. 뭔 일이죠? 어, 보안관인데 썰었는데 살았대요. 어? 아, 오케이.
모른다. 모르겠다. 대구왕님은 또 왜 죽었고. 전판에 울렸던 전판에 울렸던 두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정말 썼다. 한마디로 일단은 나리님이 중립 아니면 오리였다는 거고. 네, 나리님을 최소 중립. 일단 나있습니다. 아니면은 유왕님은 그러면 또 죽었어? 이란 또 죽었어. 또 죽으셨어요? 렘렘님은 근데 일단 그 그라핑 치시는 거 아니죠? 근데 개고왕님이면 왠지 모르게 개고왕님이한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유인이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썰린다는 거를 미리 알지 않을까요? 여기는 없어. 이 방송은 없어요. 전에 유인님이 갑자기 자경단한테 썰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개고왕님이었고 이 대화는 잘 없어. 솔직히 그때 좀 그지 같긴 했는데 이 대화 있는 그게 원한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은 확실한 건 없어요. 내일은 일단 대화 있는 걸로 합시다. 저는 지금 일단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원한이 있는 거는 고스님하고 개고왕님밖에 없는데 솔직히 전 지금 고스님을 더 많이 죽이고 싶어요. 이게 더 일단 남장님 보안관이시면은 한번 일단 유이님 일단은 듀오 해보세요. 심리적으로 봤을 땐 일단 유이님이 의심되긴 해요. 아 그러네. 뭐 의심 받을 수밖에 없네 이거. 랩랩님 만약 유이님이 수상 아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경비실로 와요. 먹혔는데 어떡하라고요? 제2의 고스구만. 제2의 고스야. 시작하자마자 먹혔어. 시작하자마자 문제는 오리야. 거의도 아니야. 오리야. 억울하지도 않아. 먹혔는데. 네. 아 생각하니까 렘렘님이 유인님을 써시면 엄지님 살아오는데 내가 죽인 거구나. 하여튼 가더라도 엄지님 아니, 정도는 괜찮다니까. 아니 갑자기 엄지님이 툭 하고 사라지길래 오? 어. 아 전판 가더라도 예전에 PTSD 떠올라가지고 갈땐 가더라도 원한이 있는 엄지님을 죽인다. 네 잘가요. 네 유인님 보내면 됩니다. 개구왕님은 솔직히 원한 때문에 죽인 것도 있는데요 혼자 있어서 죽인 게 더 커요. 아하. 근데 그걸 엄지님이 또 보셨는데 못 본. 아 그때 진짜 엄지님 사라졌을 때 엄지님의 아, 기적이 아직도 살아남았어요. 엄지님의 기적이 전도사가 있어요. 있어요. 눈앞에서 짜잔 하고 사라졌다. 일단 가더라도 저 이제부터 칼집 없으면은 요인님부터 죽입니다. 그래요. 전 님 때문에 두 번 썰렸잖아요. 전 한 번도 못 썰렸어요. 다른 사람 가요. 요인님은 잘못이 없어요. 펠리컨이란 죄밖에 없어. 요인님 썰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말하시는데 뭔지 누군지 모르겠다. 뭔가 테트리스 개수밖에 생각이 안 나. 과연 진다라님은 누구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요. 오늘 요인님이랑 저랑 이제 다이다이란이 뜨는 겁니다. 다이다이 뜨자고. 다이다이란이요. 말 이쁘게. 네. 일단은 그 전에 고스님하고 다이다이 뜨면 안 돼요? 일단 제가 지기 때문에 다이다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각합니다. 이제 칼리를 뜰 때마다 일단은 알잖아. 알면서 왜 저보고 다이다이를 뜨자 그래요. 다이다이보다는 전쟁에 가깝다. 전쟁에 태연님 죽었어. 태연님 어쩌다 전쟁. 근데 구구덕이 언제부터 전쟁이 됐지? 잠깐 엄지님은 왜 죽었어요? 구구덕이 언제 전쟁이 됐지? 저 요인님한테 먹혔는데요. 여기 교통사고 있어요. 엄지님 근데 괜찮아요? 술 한잔 마시고 지금 졸린 사람 아이디를 바꾸고 왔는데. 야 이거 이제 그 엘링크님의 추리력을 믿어봐야겠는데? 이거 페어님 교통사고 당하신 거 같거든요? 그쵸, 차 소리 들렸으니까. 회원님 교통사고 당했어. 그래서 또 교통사고 당할까봐 일단은 켰고요. 네, 왜요, 광풍님? 아, 저도 차 소리 들리길래 바로 하숙으로 들어갔어요.
마을 버스가 아니야? 키즈 버스야? 와! 일단은 그러면 상황을 봤을 때 일단 그럼 대쭈님이랑 검은콩님은 버스를 무서워했다는 거고 램레님이랑 진다함님 그냥 램레님이 보안관이겠죠. 오. 그러면 진다함님은? 오. 어? 아니 아까 대쭈님이랑 검은콩님은 그렇다는 거 버스를 무서워해서 도망쳤다는 거고. 아예 딱히 썰진 말고. 거기서 램레님이 일단 램레님은 보안관인 게 확정이 됐으니까. 남은 알리바이가 없는 사람은 진다람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있긴 한데 알리바이가 없는 사람이 공기 아닐까요? 물론 저도 용의자긴 한데요. 그러면 저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진다람님을 보내야 돼요. 솔직히 링크님이 많이 많아서 삐심이 안 가요. 제 말, 아 제가 추리 많이 하면은 전 아닌가요? 아니 그냥 말이 많아요. 아 근데 삐심각이긴 하는데 일단 말이 많아요. 말이 많구나. 내일 아침에 그 혹시 두 분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일단 스토커입니다. 아, 다람님은요? 저는 일단 한탕주의자입니다. 아, 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한탕주의자거든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니까 개구왕님 왜 맨 처음에 죽은 거야? 에이, 진짜. 페어님이 버스에 죽은 게 컸어요. 와 페어 왜, 와 페어 야 예리하다 진짜 예리하다. 페어님 전생 트럭 가셨네. 세계 트럭에 치이셨네. 와 진짜 예리하다. 심지어 왔네. 아니 왜 이렇게 예리해요 다들? 와 장난 아닌데? 명탄정 코난 뺨 한 대 몇 대 갈겼는데? 네 와 장난 아닌데? 개구왕이 오리였어? 시작하자마자 어차피 오리도 없는 거 같긴 했어. 아니 시작하자마자 먹히는 건 좀 에바 아닌가요? 그러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펠리콘 입장에서는 펠리콘이라든가 샤인자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펠리콘인데다가 혼자 있으셨다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하죠. 칼잡이 뜨면은 내 죽고 샀어요. 칼잡이 뜨기 칼집업 뜨기만 해. 엄지님 뿅 사라졌을 때 아 난 렉 걸린 건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요? 제가 더 써는 횟수가 많아져요. 자 레디 하시고 요인님 오실 때 콩님 레디 하세요. 전 렉 걸린 줄 알았어요. 오케이 고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고스하고 맞다 했습니다. 갑자기 요인님이 죽기 전에 원한 갚아도 되자. 안에 던져. 아, 얼른 그거나 해요. 나는 계란점프 게 상한 계란점프 게임하기가 뭐지? 나리님. 뭐라고요? 원한? 지금 저보고 한숨을 쉬신 거예요, 나리님. 뭔 소리예요? 제 한숨 왜 쉬어요? 따라오지 마요. 아, 나 죽일 것 같잖아 지금. 한숨을 쉬신 거예요. 아니 칼 없어요. 오지 마. 진짜 칼 없는데. 오지 마. 칼은 내가 들고 있거든. 마페어님이 나리님이다. 오지 마요. 아니 피했는데 왜 다시 나타난 거야? 잠깐만. 저도 딱히 나리님을 따라가고 있던 건 아니었는데 누군가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리님이 나왔어. 됐어. 이렇게 하면 못 따라오겠지. 이러면 못 따라오겠지. 자, 따돌리기 성공. 오지마. 오, 죽일 것 같아. 여기도 잘 보고 가야 돼. 웬만하면 루트 간단한 데로만 가야지. 오염 제거 떴다. 오염 제거 됐어요? 아 됐구나. 아 진짜
제가요. 자, 컷. 자, 구아. 어? 어디서 발견했어요? 어쩐지 사람이 없다더니. 어디서 어디서? 아, 교회 옆이요? 옆이래요. 아. 학교 학교. 아, 학교요? 혹시 지나가는 사람 없었나요? 문자로 하시던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내가 죽였지롱. 내가 죽였지롱. 우리 삼촌 놈. 이거 일단은 건너뛰기 가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이 없어서 건너뛰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의심되는 사람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죽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두 명이 남은 거면은 저희 쪽 두 명 죽으면 이제 맨날 끝나거든요? 뭐 의심할 사람 없으면 고스나리부터 의심을 해요. 근데 건너뛰게 하자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누구 찍어요? 님이요. 저요? 건너뛰기 해요. 왜? 나 건너뛰기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니 지금. 사람 좁은데 건너뛰기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나겠지. 또 나겠지. 그럴 줄 알았어. 맞아요. 아 참 진짜. 예. 여러분의 감은 여러분의 감은 어쩔 수가 없군요. 네. 아이고 나중에. 화요일님 미안해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로서 살 수 있는 선택은 그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네. 고신님 우리 한번 사무국님을 저주합시다. 고신아리님. 왜? 네. 저 또 펠리컨한테 또 먹혔어요. 야 치카치카. 어떻게 하면 그것도 능력인데? 네. 두 번 죽었어요. 괜찮은 저 펠리컨한테 연속 세 번 펄을 당한. 근데 경류님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나요? 저 또 거무콩님한테 펠리컨 먹혔어요. 아 먹혔구나 똑같이. 저 죽으면 꼭 펠리컨한테 죽어요. 아이고. 아니 일 있어서 저기 구석에서 데이트 타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게 시민조합이네. 죽어 있어. 아 진짜 고스나리라서 죽은 거야 이거는. 내가 오리라서 죽은 게 아니고 고스나리라서 죽은 거야. 너는 고스가 오리여서 죽은 거군요. 누가 봐도 오리여서 죽은 거야. 아 진짜. 누가 봐도라뇨. 제가 썰었는데. 누가 봐도 고 화유님은 제가 썰었는데. 나중에 꼭 제만 봐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나리님 나보고 오리님 솔직히 펠리컨 두번 먹히는 건 좀 에반데? 방송 봤어요. 아싸 죽였다 하면서. 아싸 죽였다요? 난 봤어요. 아싸 죽였다? 난 봤어요. 펠리컨한테 사람이 먹히는 걸 봤어요. 이런. 죽었다. 이거 펠리컨이 다 못 먹으면 시민이 이기거든요. 펠리컨을 죽이다. 펠리컨 죽이면 된다. 펠리컨 죽여.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 아니 펠리컨 진짜. 펠리컨 어디 있어? 왜 그래? 얘 있구나. 대체 못 죽여요. 여기 있네. 야. 펠리컨 할 수도. 펠리컨 숨으면 끝나는 거잖아. 봐봐 이거 콩님 의심해야 된다니까. 죽였다요? 난 콩님 찍었어 애초에. 아싸 죽였다요? 아싸 죽였다? 네 말씀하세요 렘렘님. 이분 그냥 내 말 쌩까고 무시하는 거 같은데. 아 진짜요? 아니 아 솔직히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 고시나리를 그렇게 찍어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네. 한데. 네라고 네. 하겠죠. 네. 빨리 레디하세요. 저는 정말 두근이 안 보여. 레디 하나. 나 펠리컨한테 세 번 퍼블 당했네. 저는 별로 두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몇 번이나 먹힌 거예요.
연속 두 번 먹혔어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연속 세 번이 될 거예요. 펠리컨 장난 아니야 진짜. 야 펠리컨 잡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지금? 너 오리, 오리가 오리라는 아니 솔직히 펠리컨 아 알지기라고 알려야겠구만. 난 제일 믿을만한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데. 뭐예요? 직업 뭐예요? 직업 뭐예요? 저 알지기요. 알지기요. 뭐예요? 저 창의사 창의사. 에? 창의사 창의사.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몰래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와요. 저 캐 예 저 캐거예요. 캐거니까 저 알림되면 그 사람이 그 쓸 겁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혹시 실체 발견하면. 오지마! 오지마!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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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나는 미션 하고 싶어. 미션 해야지. 오케이. 왜 여기 다 모여있어요? 각자 떨어져서 그거 해야지. 그래서 마이크를 못 써요. 마이크 네? 여기 다들 모여있어요. 모여있으면은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뭘로? 일단 난 올라가야 되는구나. 어어 오케이. 미션을 해야지 코인을 얻네. 그러네 미션을 해야 되네. 자, 자 이 원투에 성공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 안 되죠. 뭐야? 어, 또 개구왕님이 죽었어? 이거는 왜 뭐야? 또 죽으셨는데? 저 개구왕님은 진짜 게임하기 싫어지겠다. 너무 죽는데? 어 개구왕님은 진짜 억울하시겠다. 나중에 거의 저보다 더 퍼블을 많이 나가시는데 지금. 범진님 지금 뭐예요? 범진님? 뭐야 범진군주 뭐야? 뭐지? 나 방금 범진이? 그 여자 목소리의 기계음인 줄 알았어요. 엄지님 직업이 뭡니까? 저 졸린 사람 주무시러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지? 아니 뭐야? 아 그렇구나. TTS예요. 마이크를 못 써요. 양치 중이라. 아 오케이 오케이 기계는 맞네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요. 마이크 들어오는데. 어 엄지님. 어. 어? 직업이 뭐예요? 아 마이크 돼요? 네 돼요. 네, 네 돼요 돼요 돼요. 아 갑자기 끊겨서 좀 놀랐네. 나는 건너뛰기 할래. 뭐예요? 저 모험가요. 오케이. 슬픈 진짜 개노잼 직업. 나 누군지도 모르겠어. 방 회원님 아니면 원님인가? 세 번 걸렸을걸요. 방 밖에서 보석을 사셨나요? 아니 아니. 아니 더 이상 뭐야? 일단은 저는 회원님 의심해볼게요. 안 하고 싶다. 이야. 아 목소리. 와 잔다. 목이 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미션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을 계속하고. 미션을 하고 이거 하다 말았잖아. 원티! 저기 안 들어가냐 어떻게? 나린이 회원님 수상하거든. 오케이 들어갔다. 네 뭐라고요? 뭐야 목소리 누구예요? 에? 나리님 마이크에서 두 명이 들렸는데. 아, 네, 조카 왔어요. 조카 옆에서 들리고 있어요. 같이 있어요. 일단 저 아까부터 회원님 수상하거든요. 에?
태관님 주상이야. 아 그래요? 멜라님 직업 밝혀줘요. 다음 표시. 저기 아니서 밝혀줘요. 난 따라가서 여기 갈 테니까. 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우리인 걸 알거든. 지금 내가 알려줬거든 한 사람한테. 이거 보안 건 잘못된 길인가? 장의사. 태원님 직업 뭡니까? 태원님은 직업 뭐예요? 일단은 나리님, 렘렘님 보내죠. 그럴까요? 네네. 네, 렘렘님을 보내는 이유가 저분 직공하신 걸 봐요. 아 장의사? 장의사인데 종을 외쳐요. 시체를 찾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잠시만 스킵 3명 누구야? 뭐야? 누구야? 야 살았네. 일단 그럼 태연님이랑 남녀입니다 이거. 일단 미션 그 아주 좋아요. 뭐야? 누가 돌아가신 건가? 랜드님 보냅시다. 랜. 일단 확실히 아니거든요, 랜드님은 거기가. 보도사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랜드님 보낼 게 맞아요. 이해는 잘 안 가. 제가 태연님 그래서 누군지 알고 있어가지고. 그 태연님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태연님 직업 뭐 있을지 말해봐요. 한탕이요? 아 뭔가 렘렘님 도도 같은데. 아 진짜 도도 같다고요? 안돼 도도면은. 근데 이러면 우리가 하면 죽어야 정상인데. 아 비둘기였네. 아, 비둘기. 어 여기 오케이 오락기. 어 뭐야 잔인하군.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뭐 깜짝이야 놀랬네. 뭐야? 회원님 들어가셨어. 그리고 누가 신고한 거야? 이거 대찌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찌님 아니면 엄지님이야. 고시를 썰었는데 회원님이었음. 고시를 썰었는데 회원님이었음. 아니 고스를 썰었는데 표야. 고스를 썰었는데 태연님이었음. 그럼 흉내쟁이였어요? 나리님 대치님 닮으면 돼요. 대치님. 그래요 맞아요. 대치님 닮아야죠. 대치님밖에 없어. 아니면은 뭐 엄지님 닮으면 돼요. 근데 애매한 슬픈. 게 링크님이 돼. 근데 기계음 좋다.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네. 일단 기계음 진짜 엄지님이 웃기겠다. 우리 아니다. 큰일났다. 일났다. 잠깐만 빨리 신고 펠리콘이야? 저 사람 또 펠리콘이야? 빨리 웃기네. 어떻게 죽여 업무를 끝내거나. 업무는 못 끝내잖아. 여긴 어떻게 들어가? 됐다. 생각이 이걸 시간이 없는. 아니 이걸 해야 돼 지금.
아, 젠장. 아, 졌다. 아! 끝났네. 젠장, 아. 저 졸린 거 맞아요? 제대로 깨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석큐바스님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저도 한 두 판만 하고 마무리해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안해요. 미안해. 배가 아파요. 졸린 사람 맞아요? 졌네. 한 분 나가셨고. 너무 졸리당. 얼른 자요. 졸린다. 고스 할인네. 꺼봐야지. 왜요? 고스 할인네. 네. 펠리콘한테 세 번 먹혔어요. 와, 이건 기록이다. 미안. 아니, 솔직히. 펠리콘. 아니, 이 정도면 그냥 펠리콘 나만 먹는 거예요. 아니, 좀 도망 좀 가봐요. 도망 좀 가봐요, 개구왕님. 가만히 게임하지 마시고 도망가야 돼. 아니, 가는 데마다 펠리콘 있어요. 일단 시작. 어떡하냐. 나는 미션을 하러 가자. 뭐야?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올린데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 허브 되십니다. 나이코. 나 초능력자야. 여기 식당 위 골목. 식당 위라고요? 식당 위 골목 경. 잠깐만. 지금 있는 뭐냐, 대치님이신 거 아셨어요? 방금 일어난 거잖아. 네. 없네, 방금 일어났는데. 신고가 너무 빠른데? 이분 원신하시려고. 진짜. 이분 원신하시려고. 아니야. 대치님 원신하러. 아, 젠장. 뭐야, 저렇게 살아남는 방법도 있어? 원신. 일단 의심은 되니까 달긴 달겠습니다. 저러고 또 오리면은 안돼 안돼 죽지마 죽이지마. 아, 엘링크님 수고하셨어요. 대진님 그 엄공지주 해봐요. 아니요, 엄공지주 하면 고스. 엄공지주 하면 고스. 그럼 왜 고스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션 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예요? 어, 님 이제 고스. 아니, 엄공지가 했으니까 고스는 아니지. 고스는 아닌 걸로. 뭔 소리예요? 나만 아니면 돼. 죽었어. 하연님 어딨어? 죽었어. 하연님도 이제. 하연님 발견. 일단은. 미션을 나 양치 편하게 하고 싶다고. 아야야야. 오지마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오지마! 뭐야, 근데 이분은 왜 여기 있어? 원신 하시는 거 아니죠? 원신 하시는 거 아니죠? 985.
아니 원신 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물어봤는데 왜 고박스가. 아 올인데 죽일 방법이 없네. 일단은 화요인님부터 먼저 죽여야 돼. 방법이 없어. 화요인님 페어닝팀으로 같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모르고 티 눌렀네. 죽인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초능력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지. 어? 얘 경비실인데. 경비실이요? 네. 사실상 나도 경비실에 있었지만. 그럼 경비실에 누구 또 있었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엄지님, 태연님. 오케이, 땡큐. 일단 저만 아니면 돼요. 그 여러분. 네? 제가 네. 엄청난 걸 하나 알려냈습니다. 뭔데요? 아직까지도 고스는 살아있습니다.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아니 자꾸 그러지 마. 진짜 민주적으로 이러고 진짜 해요 진짜. 뭐 아직까지 고스가 살아있다고 고스가 범인이고 이러면은 어떻게 게임합니까? 네, 내가 고스 아닌데. 왜요? 저만 아니면 돼요. 뭐죠? 그러니까 고스는 죽어도 되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뜻인가? 네. 내라뇨. 개인적인 감정으로 태연님을 찍겠습니다. 뭐야? 와, 둘이 감옥에 갇히는 거야? 아니네. 그냥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거구나. 감옥이 없다고요. 자, 총력자 이거 생각할수록 엄청난 힘이다. 태연님한테 들킨 것 같다. 아, 태연님한테 들킨 것 같다. 여기 좋은 친한 곳 옆이고요. 돼지님이 나는 한 시체가 되진 않았고 금방 죽인 것 같아요. 응? 그러면은 이쯤에서 직공? 아 근데 직공하기 무서운데 암살자가 있을 수도 있어갖고 직공은 좀 무섭고 뭔 소리야 저절절다뇨. 일단 만약에 우리가 지금 두 명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한 명이라도 보내지 않으면은 제일 큰일 나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은 아씨 건너뛰기도 못하잖아. 지금... 아 잠깐만 아씨 의심가는 사람 찍긴 찍었는데 일단 저도 의심가는 사람 찍었어요. 아 나네. 어쨌든 나네. 진짜 이건 고시나리 캐릭터랑 어쩔 수 없네. 믿고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잘 잡았는데. 아, 진짜. 콩님 화이팅!
콩님 화이팅! 콩님 할 수 있어! 콩님 할 수 있어! 이 졸린 사람하고 페어님만 죽이면 뭐든지 이겨. 그니까요. 이거는 캐릭터성, 캐릭터성으로 어쩔 수가 없다, 진짜. 개구왕님이셨구나. 개구왕님이 지금 자기가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는가 봐. 자기는 지금 오리로 의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캐릭터성은 어쩔 수 없어, 이거. 개구왕을 죽이면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개구왕님은 절대 죽이면 안 돼. 콩님! 콩님 안 돼! 절대 안 돼. 제발. 콩님 수고하셨어요. 네. 안 돼. 안 돼, 도도샌데. 도도샌은 오히려 오리로 의심받아가지고 투표로 죽어야 돼요. 회원님 또. 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차에 치였어요. 아, 차에 치였. 차에 치셨구나. 다들 차에 치워 죽은 건 아니죠? 네. 제가 많이 나가요. 헐. 자, 마판 가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보스가 날 죽였어. 레디가 안 되는데요. 누가 레디가 안 됐어요? 종철. 마지막은 고스나리답게 고스나리 다운 직업이군. 뭐야 마지막은 멋지게 사나하려고 지금 원한에 죽는다. 원한 와! 잘났다. 아 맞아요, 제가 꼬리 두 명에다가 중립 두 명을 넣어놔가지고. 아 대빠치보. 그러면은 저희 대찌님을 보내. 이거 터트리죠. 이거 터트려요. 대찌님 보내죠. 이거 터트리고 다시 해요. 자, 대찌님 보내죠. 도도 있나요? 아 도도. 도도 있나요? 도도 있나요? 도도. 아니요, 형수 해줘봐요. 형수 해줘봐요. 네. 그러면 아 보스 제가 죽일 거임 안 돼. 그러면은 저희 대찌님을 보냅시다. 저기 프리나님 먼저 보내요. 프리나님 먼저 보내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아요? 고스를 죽이려고 이제 칼까지 샀는데 못 죽인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작다. 안 돼, 사람이 증발했어. 죽여버릴 거야. 어머 무서워. 야 이렇게. 오. 아 엄크 수고하셨어요. 나 최대한 숨어 있어야 됩니다. 대치님한테 걸리면 일단 죽은 모습. 일단 도망가 있어야 돼. 갈게. 올라와. 안녕하세요. 나 최대한 숨어 있자. 도도새 없어요? 진짜? 도도새 누구예요? 진짜 없어요? 도도새 누구예요? 엄지군지님 방금 애교하신 거예요? 네? 진짜 없는 거 같은데? 네? 대치님? 네? 네? 뭐라고요? 엄지군지님 방금 말투가 귀여웠어요. 아니요. 인사가 절대 아니요. 좋은 소식 뭔데요? 좋은 소식? 뭐라고요? 남친이 생겼다고요? 콩님한테? 아, 콩님이 남자지 참. 맞아요. 네, 좋으시겠다. 아, 그냥 태연님한테. 아, 태연님은 인질로 잡구나. 그냥 안 살래요. 그러면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희 태연님을 보냅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 뭐야, 나 투표가 안 돼, 뭐지? 투표가 안 돼. 어? 깜짝이야. 어? 됐다. 어? 어? 태연님 어떻게 했어요? 그 투표가 안 돼. 어? 뭐야? 안 돼, 투표가. 투표가 안 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투표가 안 돼. 뭐야? 저기 두 분 어떻게 투표했어? 건너뛰기도 안 돼. 건너뛰기도 안 돼.
건띠도 안 돼.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거 처음인데? 유튜브 쇼츠가 와 투표가 안 돼. 쇼츠 가자. 유하 되겠다 이제. 진짜 유하 나중에 지스타에서 나린이 만나가면은 나린이가 함께 셀카 찍어가지고 그거 팔아야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시고. 아 그러면 일단은 뭐 거의 가가지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찾겠지 분명히. 그건 그렇죠. 딱 보고 고바시보라고 얘기하는 순간 막 얼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고스냐리라는 거 아신다고. 고스님은 들어도 알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투표가 안 돼. 함께 얼굴 공개 브이로그. 와 얼굴 공개와 브이로그를 동시에. 아 저 나린님 욕하는 영상이 없어요. 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욕을 했다고 해요? 명찰 색깔. 명찰 색깔. 네. 명찰 색깔. 아 맞다 저 여기 있어요. 명찰 색깔 하는 거 있어요. 명찰 색깔. 진짜 근데 그때는 인정이었잖아. 10인정이었잖아요 그때는. 도망쳐. 아무도 만나면 안 돼. 그런 거는 나는 여기에 숨어 있으면 돼. 여기 숨어 있으면은 들킨다. 이거는 100% 들킨다. 여기 숨어 있어도 100% 들키고 여기 숨어 있으면 된다. 좋았어. 뭐가요? 어떤 얘기? 엘링크님 무슨 얘기 하셨나요? 뭐야? 왜 있어요? 일로 와요. 어디 가요? 팬이에요. 화요일님 팬이에요.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바로 죽였네. 이야 정보업자네요. 너무 멋지다. 청부시구나. 엄지님 청부업자는 네. 지금 직업이 없어요 엄지님. 아하 그럼 왜 친구가 됐지? 태연님 저랑 같이 다녀요. 태연님 저랑 같이 다녀요. 청부업자는 다른 직업이고요. 전문업자겠죠. 전문 와 이거 빨리 죽여 빨리. 엄지님이 범인 같아요. 저는 대표님이야. 태연님 같이 다녀요. 분명 사람은 없는데 왜 이렇게 누르는 거야? 끝! 와. 이제 펠리컨 페어님 이제 펠리컨 이제 걸렸으니까 대표님 우리 누구예요? 펠리컨만 죽이면 끝나는 얘긴데 우리 누구예요? 우리요? 얘기해 줄 건가? 미요 아니요 엄지님 끝! 아 렛렛님인가 보네. 렛렛님 빨리 직업 바꿔서 다시 한 판만. 뭐야 도도새 있었네. 한 명 페어인데. 근데 페어님이 지금 이상해지셨는데 뭔가 상태가. 페어 아가씨 빨리 그 설정이나 바꿔요. 페어 아가씨 부르지 말고. 페어 도련님. 아 페어 아가씨. 와 페어 아가씨 나랑 같이 다녀요. 아무튼 아가씨라고 하면은 다들 환장하셔. 고스나리 빼고. 저는 그냥 환장하겠는데 게임 할 때마다 죽어 있어가지고. 고바스부. 네. 아, 솔직히 고스는 고바스부가 제일 잘 어울리고 찰지게 붙어요. 그거 지금 제 옆에 조카가 있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서. 자 눌린 사람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컨텐츠 고스부님. 태아가씨 아 웃기네. 쇼청자 만들어야겠다. 페어아가씨 그리고 지나가죠. 와 진짜 재밌네. 페어아가씨 다시 한번 진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페어아가씨 크게 외쳐줘요. 다시 고바스보 페어아가씨 페어 아이다
와, 셔츠 형 참 완성. 개구왕님, 야, 오늘 셔츠의 네? 셔츠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소감 한 마디. 와. 어. 진짜 표 표와 가시한테 죽었다. 짱이 나이스 잡았어요. 콩님은 절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 아가씨를 살려줍시다. 태어님을 살려줍시다. 태어 아가씨. 아, 저 진짜. 저 진짜. 아니, 태어님이 아니고 사실 엄수님이었던 거예요. 아, 사실 죽었으니까 이제 뭐 끝났어요. 아, 저 진짜 잘못 우리 곤조님은 착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곤조님은 아니에요. 우리 아가씨는 없잖아요. 아가씨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다들 아가씨한테 담당을 쳐고 있는 거야. 엄지곤조님을 위해 아가씨가 날 죽였다고. 제 한 목숨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님 찍었어요. 쩐다. 안돼 태화 아가씨. 난 찍었는데. 안돼 태화 아가씨. 갔어. 끝. 태화 아가씨. 끝. 안돼 태화 아가씨. 태화 아가씨. 아, 나 진짜. 아, 오늘 웃겼네. 아, 지금 졸린샤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위에서 페어아가씨! 페어아가씨 하고 딱 지나가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야, 이거 쇼츠다! 이게 왜 쇼츠야? 야, 이거 쇼츠다.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더 해요. 재밌으니까 딱 한 번만 더. 오케이. 아, 진짜 재밌네. 태영아가씨 아, 나 저 그 뭐 쇼츠형 자꾸 올려가 꼭 올려가지고 이거. 아, 너무 개구왕님 오늘 쇼츠 주인공이 되신 통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레디하시고. 아, 태영님 가신대. 아유, 태영아가씨 안돼. 안돼, 가지마. 아, 가지마. 안돼. 왜 둘이 뽀뽀를 하고 계세요? 아, 빨리 저기 레디 마판 찐막 가자. 찐막 가자. 찐막 레디 안 하고 고스. 고스 페 오빠. 아, 미안해요.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 투티니 고 안녕하세요. 원한 살이 나 원한 살 게 없는데. 투티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태어 태어? 저 알직입니다. 다리님 사면 속법을 어떠세요? 그러세요. 네? 태어 아가씨 다리님 사면 속법을 어떠세요? 뭐라고요? 사면 속법을이요. 야, 싫어요. 뭘 들은 거지? 태어 뭐라고요? 해주세요. 태어 아가씨. 태어 아가씨 어디 가셨어요? 페어 아가씨! 안 돼, 페어 아가씨 어디 가셨어? 얘 있나? 온대? 아, 저딴 거 중요하지 않아! 아이, 대웃기네 이거. 페어 아가씨! 하시구에 숨어있을지 몰라요. 아니! 잠깐만! 페어 아가씨 아니에요, 이거? 페어 아가씨! 저희 누가 죽었나? 아이, 신고를 하시네. 시체로 발견. 이걸 왜 신고했어요? 왜요? 페어 아가씨가 찾았잖아요. 페어님 말고 요인님. 요인님 버스에 치여 죽었어요. 맞아요. 이런. 어까 도미오. 아니 왜 신고했어요? 아, 페어님이 시체랑도 같이 있어야 돼. 아, 근데 친구 왜 했어요? 재밌었는데. 그니까 그렇구만. 재밌었구만. 죄송해요. 제 눈치가 없었네요. 그런 의미로 졸린샤님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고추다리 찍죠. 아, 그러면 저야 뭐 페어 아가씨랑 계속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1대1 난다. 아, 이게 동점이네. 아치. 되게 재밌네. 페어 아가씨 찾는 것들. 아, 셔츠 형이랑 꼭 올려야지.
쇼츠 영상 꼭 올려야지. 저희 오염지가 계속 들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한번 더 볼까요? 더 볼까요? 오염제가 한번 더 보죠. 저희. 네, 한번 오염제 한번 오염제거 한번 두어 보죠 이거. 오염 안 했을 때. 무서워. 무서워. 버스가. 맞네, 졸린 사람 맞잖아. 하필 왜 내가 죽는데? 아, 특권이 이렇게 무서워요. 저 버스 잘하는데 진짜요? 진짜 놀래가지고. 솔직히 나리님이 알찍이라고 하셨는데 연예인이 안 떴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난 또 대지님이 죽을 줄. 그럼 저희 그런 기념으로 응콩님 보내죠. 저희 엄지건주님 잘 가셔요. 어, 나 보내면 코스. 빨리 빨리 제사 보내드려요. 제사. 엄지 아니야. 아, 엄지건주님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엄지건주님이 이제 천사라 가지고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 가세요. 저 하늘로. 어, 이게? 어? 이게? 어? 어? 이걸? 나이스. 나이스래. 나이스래. 고스님. 네. 그 페어 아가씨로 하면 안 되고요. 네. 체젤리 페어 아가씨로 합시다. 지금 페어님이 저기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시켜봐야겠다. 아니, 끝났네. 끝났네. 와, 와. 야, 개구왕님 승리. 이걸? 와, 승리했어. 이걸? 야, 개구왕님 나이스샷. 야, 그 페어 아가씨 찾는 거는 페이크였구나. 체젤레 페어 아가씨. 아니, 도달님이 3명씩 다 바르고 다녔어요. 체젤레 페어 아가씨, 체젤레. 자,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너, 야, 일단 뜨고! 반판만. 에? 반, 찐막. 찐막? 찐막? 그래, 마지막,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찐막, 찐막. 찐막, 찐막. 어우, 졸려. 저희 길이 하나 하죠, 뭐. 목 아파요, 이런. 와우. 멋진 제국이다. 와. 와, 칼직 아니죠? 칼직이면 죽어요, 진짜. 진짜 같은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까? 이렇게 올라가서. 오, 이렇게 미끄럼틀에 타면은 돼요. 어? 응, 안 돼! 어? 어, 이게. 뭐 이거? 어? 어? 뭐 이거? 어? 어? 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 왜? 흉내쟁이가 어? 있어가지고. 그래요. 뭐가? 한 명이잖아. 다시, 다시. 어? 빨리, 빨리. 아니, 막판에 막판, 막판, 찐마. 빨리 가요, 빨리. 아, 저도 가능한가요? 아이, 빨리 말씀하시지. 하. 일단 살인 현장을 목격을 해야 되는구만. 한정적이구만. 이야, 쩐다. 쩐다고요? 뭐가요? 아니에요, 나인님. 지난번에 유이님이 원턴킬 한 거. 어. 와! 야! 잡아요, 잡아요,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요. 알직한, 너 울리지 마! 울리지 말고,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 빨리 잡아야 돼, 지금. 나 지금 먹었다고. 빨리 잡아야 지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이 사람. 빨리. 나 지금 대친이 뱃속에 있다고. 빨리 꺼내줘요. 복수자인데. 이 사람 지금 고스나리 지금. 죽여요, 어? 빨리 죽여, 죽여, 죽여! 어, 걸렸어. 죽여! 어, 걸렸어. 죽여! 죽이라고, 콩님 죽여요. 제발 좀 죽었어. 죽여줘요. 죽여줘요. 우리 죽었어. 우리 죽었어. 뭐야? 언제 먹히셨어요? 어, 방금. 아, 우리. 아니, 버스 서부터지. 뱃속 따뜻하죠. 아니, 뱃속에 도대체 방이 몇 개야? 아, 근데 저분은 시끄러워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왜요? 먹으면 먼저 드세요. 그러면 알아서 뵙겠지. 시끄러워서. 편식. 대치님. 편식. 대치님 나중에 스트리머 하실 생각 없으세요? 되게 재밌는데. 아, 할 생각은 있긴 한데. 예. 네. 그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 어떻게 제가 후원해 드려요, 마이크? 와. 후원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대치님 저분 먹으면은 싼 건 아니더라도 싼 걸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 싼 것도 괜찮아요. 지금 쓰는 것보다 안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응, 제가 쓰는 것도 뭐야? 어, 탈취였다. 와, 와, 탈취였어. 탈취였어. 이겼다.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내 손으로. 와, 야, 야, 버스를 살렸다. 야. 아, 근데 내가 살렸어. 엄지팀이랑 버스가 살렸다. 저기 잠깐만요. 후투티님, 투티님, 투티님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찐막 한번 가려고 하는데. 투티님 계시나요? 네. 오늘 마판 가려고 하는데. 유튜브 가기 많지? 오신 김에 한판 하죠. 가셔야지. 대화가씨. 아니 대웃기네. 야, 진짜 스트리머 하세요 진짜. 야, 진짜 야, 재밌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만 찐막 가고 마무리할게요. 버스 소리 들려가지고 하나 야, 마이크에 현혹 돼가지고 한놈 팔다가 버스에 치여가지고 저 살았어. 아니, 버스 소리 들려가지고 들어가려 했는데 버스에 치였어요. 아니, 뭐 항상 찐막이면은 항상 이렇게 일찍. 아, 어렵네 이거. 일단 모여 있어야 돼. 사람들이. 콩님이 왜 나한테 오시는 거지? 왜 콩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지? 저기 목소리 좋은 존재 요인님. 어, 고맙습니다. 목소리 좋다고요? 마리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목소리 좋은 존재 요인님. 존재 고스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스님 와봐요. 욕할까? 어? 뭐? 어? 어? 뭐야? 어? 뭐야? 응? 아니 원턴킬? 응? 뭐야? 응? 어? 원턴킬이 좀 많은데? 아씨 몰라 고스라니. 다시 아니 너무 빨리 끝났잖아. 빨리 그니까 라인님을 썰렸는데 아씨 몰래. 아 버그 걸려서. 팀회장이니까 잡아야 돼. 아니야, 같은 팀 아니야. 왜냐면 오리면 한 명이거든. 내가 오리면은 그 다음은 그냥 흉내쟁이야. 대박. 응. 흉내쟁이부터 잡아놔야 돼. 할 게임이 많이 없어졌어요. 뭐 하시는데요, 게임? 페어님 기다려요. 네, 다음 판도 할게요. 한 판 더. 네. 보스가 중앙으로 안왔다. 뭐가요? 중앙으로 오라 그랬어요? 뭔 소리야 또. 아니 중앙이 안왔다 죽이는 게 어딨어. 나는 미션하러 갔는데. 미션은 오히려 안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다들 미션 안하는데 자기 혼자서 뭐하게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미션 해야지. 미션이 있는데 어차피 미션을 못 해요. 미션 해야지. 맞아요. 미션 있어도 보스에 뭐. 야 진짜 이거 버스 완전 대박이야. 붕괴랑 림퍼스 컴퍼니 막 먹고 진짜 왔는데 나리님이 어떡해요? 맞아요. 그러게요. 저 택게임 터졌어요. 어? 네? 진짜? 네? 게임 터졌어요. 아니 왜? 와 왜지? 일단은 페어님 들어오신다니까 페어님 들어오시고 마지막 한 판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원신 재밌죠. 요새 제 원신 약간 권태기 와가지고 거의 이게 출첵만 하다 말아요. 원태기. 네 원태기 왔어요. 맞아요. 지금 원태기 왔어요. 저도 지금 소린 재밌는데. 재밌긴 한데 원태기 와가지고 그냥 출석 체크 그다음에 저기 그 뭐냐 레진 손실만 없게끔만 하고. 아야. 야 잘하고 있는데. 나무 젓가락에 배웠어. 안 돼. 엄지고전님 1레그 몰라 당장. 빨리 레디해요. 이제 고하죠.
잠깐 됐나? 잠깐 페어님 들어오셨나? 엄지군 페어님 안 들어오셨네.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여기 페어님, 여기 페어님. 이거 엄지군님입니다. 아, 페어님이에요. 페어님이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군요. 되면 안 되네. 근데 왜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해. 야. 아, 끝났다. 또 누가 있어요? 네? 아니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은 거지 뭐. 뭐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진짜 아무나 했죠. 일단 한 가지 얘기하자면 태연님은 하수구에 있었답니다. 할머니 저거 망가지면은 허리. 아니 그게 문제라고요. 네. 아 젠장. 젠장. 백공지죠. 백공지죠. 네, 백공지. 어떤 얘기하는지 보자. 와, 여러분 일로 와봐요. 졸린 사람 은근히 지금. 와봐요, 와봐요. 왜요? 아예 해치지 않아요. 제가. 할 것 같아요. 제가 전해 아니 해치긴 해치긴 했지. 하나, 둘, 셋, 야. 변장 실사. 신고하지 마. 그러게 왜 죽었어요? 야! 바로 캐첩이 되신 분이 계시네. 어, 훈주님. 끝났네. 게임이 터졌어요. 뭐야? 비둘기인가? 야! 이거를 이겨? 이분 이 사람 졸린 척 하면서 할 거 다 했어. 네. 지금 잠도 깼고. 아, 버스 때문에 너무 무서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자, 이제 내일도 최대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쓰고 일자로. 우리 엄지건주님 가운데.